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저희 몽길의 은혜. 저는 진행을 맡은 레이시모델 이은혜고요. 네, 저는 헝그리 TV 아나운서 차부경입니다. 여러분, 뭐, 안녕하세요. 노래 부르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왜 떨어뜨려? 안 하던 일이라니까 이러잖아요. 네. 네. 와, 정말 축하할 일이 있었죠. 저희가 원래. 네.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었는데 네. 웬 말이죠? 벌써 61위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주에 기록을 세웠고 또 지금도 네.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각 프로그램마다 또 공약을 맞아. 하나씩 걸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뭘 걸었었죠? 꿀벅지 씨 만나러. 네. 그쵸? 뭐 넷마블이나 뭐 시드나인 쪽 가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요? 가야 되겠죠? 꼭 가야 되나요? 저 살짝 좀 무서워요. 제 계정에 저주를 내리지 않을까. 맞아, 저, 괜히 막 그 사업가 K씨 또 계속 나오고 타르탄 계속 나오고 우리 괜히 가만히 있다가 네. 가가지고 미움받을까봐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네.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다음 주 중에 네. 저희가 꼭 약속을 지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는 몰라 언제 가? 이번 주에 가요? 다음 주에 가요? 몰라 언제 가는지 몰라. 이번 주에 안 돼요. 저 이번 주에 어디 가요? 이번 주 굉장히 바쁩니다. 네네. 아무튼 저희가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 또 몽길의 은혜 PD님이 또 바뀌셨어요. 이제 그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적응할 만한 바뀌고 적응할 만한 바뀌고 PD님이 또 바뀌었어요. 네.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요. PD님 자막으로 인사 한마디 하시죠. 잘 부탁드린다고 한마디 하시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러게 한마디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몽스터 길들이기 회사를 갈 때 또 꿀벅지 씨에게 뭔가 건의사항 같은 걸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궁금한 그쵸? 거. 궁금한 거. 근데 과연 이 촬영에 응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 꿀벅지 씨에 대한 굉장히 아픈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 몽길 사업부에서 다 같이 워크샵 놀러 갔대요. 근데 꿀벅지 씨만 이벤트를 진행해야 돼서 못 갔다고 혼자 남아서 일을 했다는 그런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가 치유해드리러도 가겠습니다. 치유니까 네. 과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네. 워크샵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직장인들 입장에서 아니야 좋아 좋아요? 그러니까 난 안 가고 일할래. 아니 근데 워크샵 가서 그 뭐 회의 같은 거는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만 하고 2박 3일 1박 2일 동안 놀다 오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네. 근데 조금 강압적인 면은 있죠.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되고 단독 행동하면 안 되고 전 단독 행동하다가 이탈됐었거든요. 진짜? 배고파서 핫도그 하나 사다가 어디 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게 알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혼자 막 계속 찾아다니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우리 보경 씨가 먹을 거에 굉장히 집착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더 그랬나 보네요. 그리고 밥 안 좀 예민해집니다. 여튼 저희가 갈 때 빈손으로 할 순 없으니까 네. 꼭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나 네네.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꼭 꿀벅지한테 건의하고 싶다. 네.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네. 가지고 가볼 텐데요. 그걸 네.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네, 지금 자막 나오고 있죠. TV 헝그리 앱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가지고요. 카카오톡으로 뭐 사진 같은 거 재밌는 것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뭐 이 꿀벅지에게는 이런 뭐 문의 꼭 하고 싶다 이런 건 또 건의하고 싶다 이런 거는 카카오톡으로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방송에서도 같이 읽을 테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정말 우리 벌써 네. 61이고 참 아,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긴 맞아요. 시간 동안 먼 길을 달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 네. 이제는 뭐 100위권 네. 가뿐하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10위권에 진입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10위권 공략도 봤나요? 10위권 공략은 아무거나 네. 뱉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니. 10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언니 안 돼. 아니야. 저는 100위권 안까지는 솔직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뭐 100위 안에 안착했을 때 한 뭐 80위? 뭐 90위? 뭐 이 정도는 66위, 61위 정도면 거의 반 정도 조금 과반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솔직히 10위권은 무리라고 본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무리야? 일단 뱉어도 될 것 같아. 그럼 언니만 뱉어. 그래? 안 할래. 아 언니 근데 10위권인가? 1위인가? 했을 때 공약 있잖아요. 비비안 코스튬 입고 명동에서 사인회 하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했어. 야 내가 비비안 코스튬 입는다고 누가 나한테 사인받으러 오겠냐? 내가 거기서 프리허그 하면 몰라. 했어. 비비안 코스튬 했어. 비비안 코스튬 뭐 옷 좋아 입고 나 가고 프리허그 할란 게. 아 비비안 코스튬 진짜 했어. 프리허그 그거 입고 겨울인데? 뭐라고? 겨울이구나.
그럼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비비안 코스튬은 그 크리스마스 코스튬 있잖아요. 그런 그것도 거 추워. 있고. 그래, 그것도 추워? 다 네. 춥더라고요. 여튼간에 뭐 저희 12공룡 어떤 걸로 하죠? 보경 씨는 뭐 걸고 싶은 거 없어요? 저요? 저는 성형 수술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럼 아. 나도. 없고 나도. 아니, 아 뭐. 그 거울 보는데 자꾸 막 눈이 막 그래서 제가 막 쌍꺼풀 이렇게 찝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수 오빠가 들어오더니 왜 어디가 부족한데 어디 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걸려가 좀 약간 창피했었어요. 아 보기 씨 일단 눈 하고 싶다. 네, 눈. 라는 말씀하셨고 저는 일단 코 하지 마. 코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니야, 언니는 코 진짜 예뻐. 전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뭐? 은혜는 코는 없고 콧구멍만 두 개가 뚫려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드는데 또 코 수술하면 굉장히 세 보일 것 같기도 해서. 맞아요. 약간은 뭐. 어떤 거 하죠? 뭐 하나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분은요? 그 비키니 공약 하셨던 분이요? 입으셨어요? 입었어? 입었대요. 입었어? G스쿨에서 입고 코트 입고 나오셨죠. 그쵸? 진짜? 와, 진짜 멋있다. 우리 어떡해? 여러분! 가자. 그러면 이쪽 또 우리 생방송이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금 채팅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거 하나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공약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생각해보는 걸로 네.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나왔죠. 대규모 업데이트를 뭐 예전부터 한 며칠 전부터 예고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상세 내용이 오늘 나왔어요. 이 상세 내용을 봤는데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왜요? 뭐 팀대전, 무한대전, 보스대전, 보상이 다 점수제로 바뀌어서 그 점수를 가지고 원하는 캐릭터나 장비, 수정 이런 거를 또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려워. 뭐가? 어려워. 이게 뭐 캐릭터별로 점수가 또 따로 있고 이 캐릭터가 그냥 캐릭터 전체 통튼 게 아니고 세라면 세라, 뭐 본이면 본이 그 캐릭터마다 점수가 다 따로 있더라고요. 어려워.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럼 그걸 언제 다 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뭔가 약간 일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네네. 진짜 1%를 꼭 일 네.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전설의 장비도 뽑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더욱더 강해진 네. 유저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목 끼세요, 요목. 나도 오늘 그래서 전 오늘 목걸이 하나 와봤어. 직접 끼고 왔습니다. 요목. 요목. 예뻐. 예뻐? 뒷모습도 예뻐, 이거. 팔찌도 예뻐. 여러분, 저 이거 보세요. 짠! 저희 선물 크로스! 받았어요. 아, 네. 뭐, 이거 뭐 좀 키워줘봐요. 근데 중간 우리... 카메라 감독님? 어떻게 우리 그렇죠? 팔찌만 보여요. 짠! 짠! 이게 은혜 언니가 요즘 취미로 팔찌를 만들고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 마루타로 우리 보경이 거부터 만들어봤는데 네. 보경이가 마음에 들으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전 처음에 끼는 법 몰랐잖아요. 멍청해가지고. 이거 언니 이거 두 번 돌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아. 내 팔을 네. 고려 안 한 거니? 이랬는데 이렇게 묶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보경 씨 그 정도도 네. 모르는 거 보면 약간 여자애가 아닌 것 같을 때도 있는데. 저는 액세서리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저는 뭐 귀걸이 이런 거 아죠? 약하구나. 이 목걸이 보시죠. 이 목걸이는 개류. 저거야말로 좀 요목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 이거, 맨날 나한테 요목이라고 해? 잠깐 이렇게 확대하지 마요. 끼우. 저기 뭐 십자가 같은 거 하나. 아 여기에 제 이니셜이 박혀 있어요. 보경. 제 이니셜. 저 되게 촌스러운 건데. 아 근데 이게 저 되게 예스럽다. 나는 이니셜로 박아올 줄 알았는데 이름으로 박아주시더라고요. 보경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디서 받아온 거예요 이거? 아 이게 게르마늄 목걸이거든요. 게르마늄? 아주머니. 진짜 예스러워서 같이 못하겠네. 아 몸에 좀 저보다 굉장히 어린 친구거든요. 이거 불편하네요. 느끼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산소도 좋은 산소. 얼굴이 빨개졌네요. 또 네. 빨개졌네요. 일단 보경이를 한번 네. 지켜주기 위해서 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저희 탑10 네. 만약에 거기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의 네.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희 여러분들께서 즐겨찾기 추천 잊지 마시고 생각날 네. 때마다 오늘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네. 힘이 되고요. 저희가 탑10까지 가는데 정말 네. 그쵸?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탑10 네. 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또 공약을 한번 걸고 근데
회사는 진짜 언제 가지? 진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 네. 씨도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하셨거든요. 김관 씨가? 내가 가서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진짜. 사업가 K 두 번이나 나왔어.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텃세를 얼마나 부리는지 내가 가서 보여줄 거야, 아직. 텃세 은혜? 이 텃세.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대리합성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또 몇 시쯤 받을 예정인가요? 지금 몇 시죠? 부경 씨, 지금 몇 시죠? 제가 볼까요? 7시 25분입니다. 항상 이쯤 받았는데 30분? 7시 30분. 7시 30분에 네. 또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제일 네, 먼저 7시 30분까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연들만 저희가 네. 인정을 하니까요. 7시 30분까지 딱 기다리셨다가 그때 엔터. 네. 네, 엔터 싸움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네. 그리고 저희 예능도 또 예능도 예능이지만 네, 네. 그 헝그랩TV 100위권에 진입한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있죠. 바로 바로 우리라고? 몽길의 은혜 아닌가요? 뭔 소리야. 아닙니다. 아니, 아 미안해. 네, 헝그랩 스타즈 리그 리드 콩도. 네. 네, 근데 솔직히 이 리그가 없었다면 저희는 정말 맞아요. 100위권은 네. 정말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진짜 이 리그가 개막하고 나서 바로 네. 거의 바로 100위 안에 들어갔는데 그 100위권이 또 뭐 80위, 90위권이 아니고 60위권인 게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헝그랩 네. 스타즈 리그 위드 콩두는 지금 자막 나오고 있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토, 일 이렇게 매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또 자막 나오는 것도 A조 누구죠? 김태경 선수랑 한상봉 선수. 네. 핫상봉이죠. 김태경 선수가 잘하면 정말 잘하면 질 수도 있어요. 택신인데? 한상봉 선수가 한방봉, 한방, 아~ 한방봉, 그리고 핫상봉, 이런 게 있어요. 나, 난가요? 언니? 언니 마이크 좀 다시 하래요. 네. 그리고 또 B조에 박성균 선수랑 박준호 선수. 이 두 선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김태경 선수를 또 8강에서 안 만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여야 되는 그런 조입니다. 그리고 C조와 D조 같은 경우에는 아, 2조도 굉장히 지금 또 당황스러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헝그랩 스타즈 리그 위드 콩두 토요일 저녁 7시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또 사전 인터뷰를 하러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셔가지고 저랑도 놀아주세요. 저 왕따거든요. 아무도 안 놀아줘요. 네. 은혜씨. 지금 굉장히 뭔가 사운드적으로. 네네. 네. 안 좋았어요? 오디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래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제 마이크 선이 좀 꼬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네. 또 우리 방청하러 오신 분들도 워낙에 많으시고, 제가 앞에서 네. 옷을 벗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뭐 기회를 봐서 중간에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은혜씨 마이크를 잠시 꺼주시고요. 이렇게 같이 말할까요? 서유수님? 네. 제가 마이크 한번 손을 보고 와도 마이크 될까요? 한번 이렇게 교체하고 오시고요. 저랑 얘기 네. 좀, 네. 저희 들어가시죠. 네. 아유, 은혜씨가 오늘 또 검스를 신고 오셨네요. 네, 오늘 방청 오신 분들 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또 관계자분들이랑 제가 헷갈려가지고 많이 오셨네요. 자, 나는 차 하나랑 쪽지를 주고받았다, 손. 자, 몽길 접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 친구가 저를 쪽지로 그렇게 괴롭혀요. 쪽지를 한 번에 한 10통씩 보내요. 누나, 누나 이러면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몇 살이야? 몇 살입니까? 응? 15살이요? 네. 어머, 반가워요. 어디서 왔어요? 저 부평이요. 부평? 가깝네요. 근데 엄마가 오는 거 허락 안 해서 못 온다며, 그때. 아니야? 너 아니니? 네. 미안해요. 그런 것 같은데? 아, 그 뭐더라? 지난번에 왔다가 스튜디오 문 닫혀서 간 적 있죠? 네. 주말에 왔대요. 저희가 그때 주말 리그를 안 할 때 와가지고 누나 스튜디오 문이 시커매요. 뭐 나왔는데 여기 맞나요? 이렇게 쪽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때 고생했어요. 네. 15살? 네. 오늘 대리합성할 거 가지고 왔어요? 몽기 잘 하나요? 네. 안 가져왔어요? 몽기 뭐 나는 이 캐릭터 있다 자랑할 만한 거? 자랑. 아 근데 마이크가 없구나.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여러분? 아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네. 뭐 있을 만한 거.
그나마 세라. 그나마 세라. 핸드바이크 중. 어, 세라 말고 또 세라 또 조합이 좋으면 팀대에서 또 잘 사용할 수 있잖아. 세라랑 본이 신캐가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몸길 잡수 친구. 자, 자리 가가지고. 어, 이렇게 급하게 가요? 인사도 안 하고? 빨리 가요. 응. 여기 마이크 다 하고 왔어요, 언니? 어머! 큰일 났어요. 왜? 아니, 방송 사고. 왜? 죄송합니다. 금방 왜? 들으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왜 마이크 받으면서 제가 이런 젠장할 이런 아, 그게 지금 방송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있네요.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 그래? 네, 혹시나 알겠습니다. 들으셨나요? 아, 다 들었구나. 아, 들었어? 다 들었어? 어떡해? 죄송합니다. 뭐, 예, 네. 뭐. 젠장이 그렇게 많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네. 아, 은혜씨가 또 이렇게 민망해하는 건 제가 오랜만에 보네요. 뭐, 네. 뭐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죠. 이럴 때 할 말이 이런 게 이거밖에 없네요. 난 늘 방송 보면서 뭔가 실수해놓고 네. 이런 게 바로 생방송의 뭐 묘미입니다. 이러면, 아이씨, 할 말이 저거밖에 없나? 이러는데 하게 되네요. 아까 들었던 젠장알은 없는 걸로. 아니, 네. 저는 은혜씨는 뭐 어떤 말을 해도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이런 느낌인데 방금은 정말 당황한 게 눈에 보였어요. 근데 저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헝그리맵 TV를 초창기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첫 방이 아니고 한 세 번째 정도 방송을 했을 때 한승엽 씨와 피파 온라인 3 방송을 했는데요. 네. 제가 생방송 두 개를 뛴 거예요. 연달아서. 그래서 두 번째 진짜? 생방송 때 그래서 막 방송하다 한 시간쯤 하다가 갑자기 앞이 시커먼 거여서 속눈썹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너 그래서 승엽 씨 저 속눈썹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이러니까 어, 붙이고 오래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피디님 마이크 좀 내려달라고 오프해달라고 이랬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아 언니 여기 속눈썹 떨어졌어요. 이러고 막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아 언니 여기 광대에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광대 네. 잡아달라고 이랬는데 생생하게 다 들어간 거예요. 마침 그때 한승엽 씨가 게임을 하고 있어서 말을 안 하는 찰나에 제 말이 다 들어가서 언니 저 광대에 유분 좀 잡아주세요. 어. 언니 저 광대 그래서 그때부터 광대 아나운서예요. 아, 그래도 광대에 유분 좀 잡아주세요 낫지 않나요? 이런 젠장보다 아, 그게 훨씬 낫죠. 네, 네. 아유 네 힘내세요. 부디 짤 같은 거 안 돌아다니길. 아니, 저는 근데 뭐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약간 난 MC인데 나 지금 잠깐 마이크 좀 바꾸러 왔을 뿐인데 나한테 은혜야 들어가면서 이거 배달이나 해 이래서 이런 젠장 이랬는데 울리는 거야. 이런 젠장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다 같이 저 아, 댓글에 나오네요. 네. 제가 돌아오자 이런 네. 일이. 하드스피니 네. 오늘 심할 수 하나 쓰세요. 우리 PD님께서 드디어 소환사 협곡에서 네, 빠져나오셨다고 합니다. 네, 개척지로 돌아오셨네요. 웰컴 투 네. 개척지. 네, 개척지로 근데 완전히 돌아오신 건 아니에요. 요즘 또 스타크래프트 1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맞아요. 어, 뭐 몽길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 필요 없다고. 근데 몽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측했죠. 상관없어요. 뭐 우리 김두원이니까 제가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으로 받아주시죠. 스타크래프트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네. 제가 오늘 또 지난주에 아, 약속했다. 맞아요. 박지호 선수가 약속했던. 졌어요. 지호 선수? 분유값 네. 대신 분유 언니가 가지고 왔습니다. 임페리얼. 제가 오늘 사왔어요. 네. 사와서 부경 씨한테 오자마자 아까 마이크 들고 했던 말을 했지요. 네. 아, 우리 박지호 선수 내가 그렇게 네. 방송해서 네. 제가 그때 응원 메시지를 박지호 선수 꼭 이겨주세요. 정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별명이 꼬라박지호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 언니 그랬잖아. 이번에도 열심히 꼬라박으세요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꼬라박으셨다면서요? 근데 돈은 제가 꼬라박았습니다. 여튼간에 네. 네. 꼭 아기 맛있게 먹이시길 바라면서 약속했던 대로 저기 연보라색 상자에 넣어놓을 테니까 찾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지호 선수 화이팅. 오늘 박지호 씨 생일이라고 하네요. 전화? 아 진짜? 저, 제가 박지호 씨 생일이에요? 제가 박지호 씨한테 축하.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요? 레이싱 모델 이은혜 씨 아니냐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분이 어떻게 알지? 난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 안 받아? 꺼져 있어? 아, 전화 꺼져 연결하려고 있어? 했는데 꺼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분유도 꺼져야겠다. 그냥 줄 순 없잖아. 분유 오프. 네. 농담이에요. 여튼 네. 떨어지니까 꼭, 조심하고 꼭 아기한테 맛있게 먹이시길. 나이야 맛있게 먹어. 나이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때 그 김태규 선수한테 약간 좀 감성적인 면을 좀 자극을 하려고 딸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김태규 선수 왈
저도 미래의 아기를 생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더 말해? 네, 아 그쵸. 미래의 아기, 본인의 미래의 아기가 더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쵸. 그쵸. 남의 애보다는 내 애가 짱이죠. 미래의 아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러면 지금 지우님 방송하시고 계시느라 못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박지호 씨 방송 한번 들어갈까요? 박지호 씨? 네, 지호 씨, 우리 지호 씨 방송 한번 도방 한번 할까요? 도방이 뭐예요? 도둑 방송. 도둑 방송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안 되나요? 그건 나쁜 짓 아니에요? 아 그래? 차부경 씨.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헝그리 스타즈리그 위드콩도 도방하지 마세요. 아 진짜. 나는 근데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나 지금 머릿속에 젠장할이랑 게르마늄 목걸이랑 이거 두 개가 지금 날 너무 힘들게 해. 나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아 이거 어떻게 근데 이게 99.9% 게르마늄이랑 티타늄이 같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산소도 좋은 산소가 나오고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까먹었어. 저 20대 아가씨가 게르마늄 목걸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미라클이라는 제품이 뭐라고? 되게 비싸더라고. 기적의 미라클? 아, 왜 그래? 아무튼 저는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해서 그 저희 뭐 카메라 감독님이나 CG 감독님이 네. 밥 먹고 편의점 가서 뭐 사준다고 하면 다 커피나 핫초코를 드시더라고요. 저는 브로콜리 당근 주스를 항상 마셔요. 그래서 야 너는 어린 게 이런 거 그렇게 건강 자꾸 챙기면 보기 안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즙도 한 박스 다 있거든요. 배즙, 산머루즙 한 두 박스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맨날 먹고 있어요. 너는 어린 게 이렇게 건강 챙기면 참 보기 안 좋다고. 근데 어떻겠어요? 제가 몸이 지금 체력이 한계고 몸이 정말 안 좋아 죽겠는데. 보기엔 정말 튼튼해 보이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튼튼한데 아니 안 좋아. 아니 아니. 왜 간이 안 좋고 근데 간 어디 있는 거예요? 할머니세요? 할머니세요? 리마 극강을 건너지 마세요? 네, 아, 그 강을 조금 건너가지고 약간 지금 네. 네. 좀 파이팅 하는 걸로 네. 네. 간에 좋은 건 간에 좋은 음식이 효소? 네 그래서 효소까지 나왔네요. 효소 아, 힘들다. 청국장 먹고 네. 막 이랬어요. 우리 보경이 별명 하나 더 생겼네요. 뭐요? 뭐 차밀러 뭐 이것저것 많았잖아요. 차할매까지 차매 우리 차할머니 우리 차할매와 네. 함께하고 있는 몬스터 길들이기 방송이죠. 나 계속 게르마늄 젠장 게르마늄이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일 네. 한번 어느 정도 왔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7분만 진행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30분에 왠지 7분이 다 왔을 것 같아요. 네. 와. 그쵸? 네네네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럴 것 같더라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분 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네요. 근데 보경 씨 오늘은 네. 우리 먼저 해요?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 것부터 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걸로 할까요? 오늘 먼저 한번 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거 다 하고 우리가 그걸 이제 재물 삼아 하고 좋은 거 뽑아요? 재물 삼아 하지 마. 뭐 누가 봐도 재물 삼는 것 같은데? 그럼, 먼저 하세요. 그러면, 먼저 그러면, 하세요. 먼저. 그런 소리 먼저 못 들을게. 뭐 나부터 할래요. 보경이 먼저? 보경이 하고 나 할래 그럼. 나 이거 갱스터 1452 할까요? 아이셔 할까요? 아이셔. 갱스터. 그래 나 갱스터 한번 하자. 오늘 클라리사랑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나 떨리네. 오늘 제법 수정이 있거든요. 힘들어. 나 방송하기 이렇게 힘들어 본 거 처음인 것 같아. 언니, 나 뭐 나왔어? 뭐라고? 나 뭐 나왔어? 오물, 오물. 젠장알.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네. 한 개 돌파할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 처음 나왔어요. 수정 10개는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법, 안 제법? 아, 저 제법. 제법? 응. 제법. 제법 한번 도전? 오늘 보경 씨도 검수 입었네요. 검수 신었죠. 검수 신었죠. 지 검수 신었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 나 괜히 나갔는데 아니야, 저 언니 아니야. 검수 신었다고? 아니야. 한번 그냥... 일어나실래요? 아니야, 전 됐어요. 됐어요? 네. 저 제법이요? 어떡해요? 제법 할까요? 오물오물. 자, 제법 할게요. 그냥 제법 하지 뭐. 제법은 언니가 오늘 내 이거 팔찌 만들어줬으니까 뽑아줄래? 뭐라? 이렇게 뭐라? 어떻게 이거 언니 나 고장 났어 이거 눌렀는데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게르마늄으로 고쳐요 이렇게 뿅 이렇게 얘 어떡하지? 게르마늄은 다 할 수 있어. 얘 컷 좀 넘겨줘봐. 지금 이러고 있어. 얘 어떡해. 나 보지도 못하고 왜? 얘 어떡해. 얘 고쳐줘. 뭐 나왔는데
된장을 굉장히 낫네요. 아 진짜 어떡하지? 봤어? 보고 태어, 봤어? 봤어. 태화 이리 와서 빨리 고쳐라. 왜 애한테 화를 내? 컨 넘어가세요. 은혜 언니 쪽으로. 너 빨리 와서 고쳐. 그래? 그래. 보경아 리프레쉬. 어머. 자. 어따 쓰죠 저걸? 어머. 자. 야 대포 괜히 했다. 수정 아깝다. 그러니까 그쵸? 그냥 10수정 받을 거. 근데 두 개 다 10수정이긴 한데. 이거 어째 고치노? 야, 일로 와봐라. 제가 봤을 때 오물 쓸 것 같네요. 저도 차라리 오물님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물 쓸 것 같아요, 차라리. 네. 그렇지 아니, 않을까요? 어떡하죠? 저는 요새장의 목걸이, 구경이는 게르마늄 목걸이. 아, 나 진짜. 저 뭐 뽑았냐면요. 굉장히 대두예요, 대두. 보여주세요. 게임하면. 엘로이! 어! 지금! 엘로이가 박지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아무거나 선택하고 박지우 씨 전화 연결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좀 뭐 선택할까요? 나 뭐 바꿔? 뭐야? 저는 4년 다 완성했어요. 저걸 랩 34고요. 조용하라고! 나 뭐 할지 빨리 체크 조용하라고! 꼬라 박지우님 전화 오셨으니까. 아, 나 어떡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우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아기는 어떻게 잘 크고 있나요? 아, 잘 크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나희. 나희요, 예. 나희, 몇 개월 됐다고 그랬죠? 네, 4개월 좀 넘었습니다. 딸은 언제 제일 예뻐요? 딸이요? 네. 일단 자고 있을 때랑. 잘 때? 웃을 때? 예, 잘 때와 웃을 때. 까불지 않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예. 이번에 경기, 우리 김태경 네. 선수랑 경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예. 저는 박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순삭, 생각은 그랬습니다. 순삭 당했습니다. 아, 순삭. 몇 분 정도 버티셨죠? 한 7분 30초요. 제가 정말 쓸데없는 내기를 건 거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아, 예. 제가 저를 응원한다고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응원하는 마음에 예. 박지우 선수가 혹시나 지시면 예, 뭐 그래. 분유를 보내신다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 저 어제 결과 얘기를 듣고 사왔어요. 이제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요일 날 경기가 있거든요. 네. 그날 가서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오시면 여기 우리 메인 무대 보면 옆에 선물 상자가 막 쌓여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에 제가 넣어놓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아, 골라서 가라고요? 네, 찾아서 갖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우 선수, 이번 주 일요일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도 비록 탈락은 했지만 그래도 1승은 해야죠. 그렇죠. 1승은 할 수 있으시죠? 예, 이기는 모습. 이번에 1승 못 하시면 제가 분유 3통 갖고 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진짜? 예. 약속. 그래도 일부러 지시면 안 돼요? 예. 네, 박지우 선수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언니 또 지르는 거 봐. 이길 거야. 그래. 박지우 선수 이길 거야 이번에는. 맞아. 난 믿어. 그 상대가 안기효 선수거든요. 그 경기는 일요일. 누구? 안기효. 내가 손가락 부러버릴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안기효 씨 무서워. 이게 지금 일단 두 통인데 다섯 통이 될 수도 있다고 재수 좋으면. 그러니까. 아니 재수 나쁘면 누구나. 그러니까 안기효 씨랑 경기를 하는데 거의 좀 박빙이에요. 두 분 두 통 맞고 세 통 넣어. 이거 아니야? 하지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나는 그냥 박지우 씨가 네. 세 통 더 받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이제 승부하는 승부는 네. 뭐 승부하는 별로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게 더 나을지 않아요? 세 통이 얼마야? 3399 9만 원. 나의 흔들리는 동공을 봐라. 세통 심했잖아. 그래 솔직히 내가 돈을 꿇어박을 이유는 없잖아. 그래. 그치? 아. 근데 말을 했잖아 어떡하지? 그럼 나희가 커서 언니한테 용돈을 줘. 나희가 나한테 용돈 줘? 어. 진짜야? 커서 용돈 한번 달라 그래. 게르마늄 목걸이 사달라고 해야지. 뭐 일단은 나 박지우 선수 네. 약속은 한 거니까요. 이번에 만약에 네. 또 혹시나 네. 굉장히 슬프지만 지게 되시면 제가 꼭 준비해서 네. 여기 또 갖다 놓을 테니까 그때부터 올 일 없으시잖아요. 다른 PD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셔서 뭐 택배로 받으시길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일단은? 일단 제 대리합성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네. 엘레오노를 선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보경 아웃!
자, 이제 은혜 씨 화면 넘어가서 은혜 언니도 은혜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룡 대 용룡. 용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용룡 용룡. 용룡 왜 이렇게 많아? 용룡. 난 용룡이 세상에 제일 좋다. 아,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용룡만 나오게? 아, 선택권을 다 용룡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저는 오늘 네. 칠성 선택권 말고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재뽑기권. 아, 재뽑기권이 일단 두 장 있기 때문에. 어, 대박. 어떤 얼마 결제한 건데? 10만 원씩 두 번. 아. 일단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네. 한번 아니 근데 다 사람들이 저는 은혜 씨를 절대 이길 수 없대요. 무한대전이든 보스대전이든. 그럼! 나는 제가, VIP 7단계인걸. 7단계를 지금 몇 달째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레벨 깡패가 되지 않는 이상 이길 수 없다고 해서 꾸준히 칠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40레벨 가른 것 같고 하죠. 근데 엘레오노르 나오는 거 보고 정말 접었습니다. 내기 안 할래요.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기 한판 해야죠. 아, 그냥 합성이나 하세요. 분유 걸고 내기 어때요? 아, 됐어요. 합성 두통 받고 두통 넣어. 아, 됐어요. 합성하세요. 하지마. 저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싸워갖고 왜 남의 배를 불리냐고. 나이야, 네가 남은 아닌데. 아, 맞아. 네, 어떡하네. 나이 진짜 예뻐. 진짜 예뻐? 그래? 예뻐? 어, 진짜 예뻐. 귀여워. 근데 나이가 좀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을 제 조카는 나이보다 한 1, 2개월 더 빨리 나왔거든요. 근데 좀 잘 못 가는 나이는 목을 못 가는 게 뭐야? 이렇게? 애기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자꾸. 이렇게 아, 되고 이렇게 못 있어? 어어 이렇게 돼. 응. 이렇게 합성하세요. 네. 네. 저는 일단 아니 자꾸 분유통으로 얼굴 가려지나 막 이런데 분유통으로 얼굴 안 가려지는 사람은 세상에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분유통으로 다 가려지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걸로 안 가려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이걸로는 안, 언, 이건 얼 그건 안 되지. 야, 갖다 치워라. 네, 여튼 영영 영영. 마음씨 못 되겠었나 봐. 나이야. 언니, 아 언니래. 이모 아주 아줌마가 지금 두 통에 세 통 더까지 외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보여주시죠. 어... 아... 다렐입니다. 네. 근데 재뽑기권을 써야겠죠. 이럴 때는 다시 뽑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수정이 아까워서 재뽑기권 할까요? 아니야, 그냥 다시 뽑기를 해. 재뽑기권 좀 아까워. 뭐가 아까워? 다시 뽑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수정 아까워. 언니 이 언니 25,000원 그냥 언니한테 큰돈 아니잖아. 안 돼. 25,000원 없으면 내일 25,000원 또 질러야 된단 말이야. 나 거지야. 냄빵. 재뽑기권이 낫다고. 지금 어차피 1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럼 써야지. 다렐. 재뽑기. 자. 여러분, 비밀번호로 오늘 다 바꾸세요. 재밌었어! 저희가 오늘 좀 안 좋네요. 아유, 정말. 네, 이거 재뽑기권 또 쓰려니까 저 내일 칠성 뽑기권 받거든요. 왜? 아, 출석 이벤트? 네. 아. 보시죠. 이거 재뽑기권 한 번 더 쓸까요? 미스 엔젤! 젠장할! 아, 이거 어떻게 한 번 더 할까? 재뽑기권 한 번 더 할까? 융합을 하던지 뭐. 한 번 더 할게! 언니 융합할 건 없어요? 한 번 더! 둘 중에 뭐 해서 한 번 더 할까요? 그나마 재수 덜 없어 보이는 거. 엔젤? 오케이. 그래도 기집. 아, 젠장. 어떡하지? 이번 근데 솔직히 이건 이제는 좀 괜찮은 거 나와주라. 그래야지 오늘 시청자분들 조금 안도하면서. 야! 지금 몇 시야? 아, 우리가 아직 8시가 안 됐어요. 8시에 그 합성 확률 높은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 할까요? 공개하지 말고 빨리 그 아이디 적어 넣으세요. 아, 네네. 네, 오늘 첫 번째 대리학생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밀번호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입니다. 보시죠. 네. 황당하네요. 지금 스미를 어떻게 아닌데 진짜 아 얘는 진짜 어떻게 스미르기 근데 진짜 이거는 좀 오늘 좀 총체적 난국이네요. 제가 그나마 낫네요. 엘레오 엔젤이랑 스미르랑 뭐 할까요? 어차피 융합할 거긴 한데 스미르면 오른손 엔젤이면 왼손 스미르, 오케이. 지금 한 명 빼놓고 다 스미르라고 했어요. 그 한 명 좀 이따 내 인터뷰 할 거야. 네. 이렇게 됐나요? 와, 열쇠 진짜 많다. 아, 속상해.
근데 오늘 또 전반적으로 저희가 안 좋은데 그나마 제가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엘레 오물도 별로 다르지 않지만 보경이는 뭘 뽑든 여러분들 건 나쁜 것만 뽑는다는 거. 아니 나 지난주에 좋은 거 몰라 알아. 지난주에 나 나는 비비야. 더 좋은 거 알아 몰라. 아니야 아니야 지난주 언니. 나 아니야? 지지난주 아니야 그거? 그래? 지난주 나였지. 그래? 지난주는 차보경이었지. 나 오늘 요목 끼고 왔는데? 나는 오늘 게르마늄 끼고 왔는데? 거긴 이길 수가 없다. 게르마늄 티타늄 99.9%인데? 나 다음 주에 옥목걸이 끼고 온다 너. 절 누가 더 촌스러울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나 여기 옥반지 끼고 온다 할머니한테 빌려서. 어떡하지? 나 쌍가락지 금으로 끼고 온다 너. 나 그 정도 살 돈 있어. 나 순금 귀걸이 끼고 온다. 순금 귀걸이 왜? 노란 거. 노란 거? 어 촌스럽잖아 센 노란 거. 나 우리 아빠한테 금목걸이 훔쳐온다 그거. 나는 지나가는 일수하는 아저씨한테 모두 받아서 금목걸이 낄 거다. 아저씨가 너한테 줄 것 같아? 100만 원 주면 되지. 100만 원 안 팔지. 대여 대여로. 그래? 근데 100만 원 없어 나. 100원도 없어. 네 다음 주에도 게르마늄 끼고 오는 걸로. 첫 번째 대리합사. 네. 7시 30분에 정확하게 보내주신 분들. 자 어? 저 초딩이냐? 언니가 더. 야 나 29. 아니. 자. 몰라. 아, 어? 네 일단은. 최국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작가입니다. 네 번째 칠성입니다 하고 여기 앉아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새해를 맞아 금연은 아주 쉽게 성공했는데 목감기에 걸렸네요. 중년 남성은 일해서 힘든가 봐요. 두 분 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법 수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차하나님이 뽑아주셨으니 이번에는 길만님의 손을 빌려봅니다. 뭐가 나오든 수정 10개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수정 10개도 못 줄 수도 있어요? 네. 지난번 은혜씨가 뭐 나왔는지 아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안 봐서 몰랐어요. 단지 정황상 정답이 림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했을 뿐. 제가 눈치가 빠른데 눈치 없이 답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일단 작가님이 앞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르려니까 약간 조금 부담스럽네요. 네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긴장이 되긴 하는데 또 신나기도 하네요. 뒤로 돌아 앉으세요. 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뒤로 돌아 앉으세요. 아 뒤로 돌아 앉아도 보여요? 아 보지 마요. 어떡하지? 아니야 그냥 저희를 봐요. 저희를 보면 안 보이지 않나요? 모니터가? 그런가? 그쵸? 우리를 차라리 보는 게 나아. 몽길의 은혜 모두 해. 그 프로그램 없어졌는데요? 몽길의 은혜 모두 하라고 했거든요? 아는데 음은 그게 아니잖아. 그럼 몽길의 은혜 모두에는 뭔데요? 음 뭔데요? 원래 무슨 음인데요? 몽길에는 원래 무슨 음인데요? 음 없거든요? 몽길의 은혜 하나 작곡하시죠? 하나 작곡하시면 되잖아요. 너 지금 언니한테 따져요? 네. 게르마늄 머리야. 빨리 저 로그인은 해요. 이거 얼마짜리야? 게르마늄 비싸다고. 이거 이거 내가 열심히 재료 사서 만들었는데 왜 나 디스해요? 언니가 만든 거야? 아, 이거 솔직히 똑같이 파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거 보고 아 저거를 살까 하다가 재료를 사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은 재료를 팔더라고요 남대문 가니까. 와 근데 진짜 예쁜데? 22,000원에 파는 거 5,000원에 만들었습니다. 나도 하나 만들어줘. 싫어! 나는 이런 거 말고 조금 내려오는 거. 나 목이 짧아가지고. 야 요새 개목걸이가 대세야. 아, 그래? 나를 길들여줘 이렇게. 이거 메고 가고 모르는 남자한테 길들여달라 그럼 짱 좋아해. 그래? 네. 왈왈 이러면 돼? 로그인 하시죠.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가면? 네. 길들여줘 이러면 좋아요? 어떤 줄 알아? 뭐? 저기 그 15살 친구들 눈을 피해 내 눈을. 15살이 심했지. 야, 니보다 11살인데. 그러면 미안해. 잠깐만. 14살 많은 누나가 해볼까? 날 기다려줘. 방금은 그러니까 처음 내가 했을 때 눈을 깔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처음에 기다려줘 이러니까 이러다가 언니가 하니까 나는 그냥 고개만 숙였는데 언니가 했을 때는 약간 고개 이렇게 저었어. 정말 주책 맞다 네, 이모들이다. 귀여워. 게임하며 넘어가 주세요. 야 너 이모가 말하는데 고개 숙이기 있냐? 그렇고 보러 왜 왔냐? 네. 자 우리 작가님 대기 와이린 나래. 네. 오케이. 자 쿨하게 누가 뽑을까요? 길만님이 뽑으라고 했으니까. 아, 근데 언니가 뽑아. 갑니다. 제가 길들을 안 받아줬거든요. 오 괜찮다. 근데 작가님한테 무슬모. 무슬모야?
무슨 뭐야? 아니야! 작가님 사냥 원하지 않아요? 상관없어? 상관없는 걸 떠나서 일단 우리 길드거든? 응. 아! 팀, 뭐 길드 대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다른 사람이 올려준 막 뭐 개척금 낀 뭐 좀 끼워 넣고 얘 데리고 가면 돼. 아. 우리 길드에 도움이 될 그런 아이라고. 근데 지금 뭐 본 캐릭터 뭐 Y나 린도 2강밖에 안 해놨던데 얘를 언제 줄래? 5강을 그 떨어질 거면 나가! 응? 제가 봐줄까요? 응? 조만 그냥 한 작가님 날 길들여줘! 일단 네 보시죠! 보여주세요. 일단 제품 쓰지 없다고 하시니까 없다고 하니까 지원입니다! A급 S급 최고 최상타 이 정도면 뭐 지원 어때요? 아니 제법 안 하고 지원. 그러니까. 괜찮다, 뭐. 안 괜찮아? 어, 제법이 없기 때문에. 어, 우리 피디님께서 최작가 나가라 길드라고. 자기도 안 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나아요. 내가 봤을 때 약간 나한테 더 관심이 멀어지면 저러는 것 같아. 어, 관심 종자인가 봐. 관종. 우리 피디님이 관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중2병의 관... 관종. 어. 응. 관심병 동자야. 응. 내가 관심 가져줄게. 하루에 한 번씩 카톡 해줄 테니까 남한테 못되게 굴지 마. 승재 오빠가 제일 좋아하고 있네. 좋아요? 신난데, 신난데. 네. 일단은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분도 30분에 정확하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자, 다음 분. 러브위쉬님. 응? 왜? 네네네. 러브이시 2005면 2005년생은 아니겠죠? 아 설마 농담이에요. 네.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뭐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몇 살인데? 9살? 적어도 몇 년 아니구나. 아닐 거야. 아니야? 9살보다 어려요? 아니지? 15살 되지? 15살이야. 그치? 응. 네, 너네 9살보다 어렸으면 좀 이따 이모한테 혼났어. 네. 안녕하세요. 칠성 합성 신청합니다. 매주 방송만 보다가 신청해봅니다. 네. 육성 파라오의 저주를 받아 접었다가 칠성이 나오고도 한참 뒤에 다시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네. 처음에 비비안, 루나, 가렌 등등 남부럽지 않은 축회였는데 요새는 흔히들 말하는 몰럼프인지 뽑는 족족 핫하네요. 저 아까 보셨죠? 뽑는 세 번 족족 핫한 거. 네. 은혜님의 은혜와 그리고 보경님의 축복을 받아 정화되길 바라면서 제법 수정 준비했으니까 마음 편히 뽑아주세요. PS! 랭킹 64위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그리고 늦었지만 은혜님 정의 본색에서 리얼한 연기 잘 봤습니다. 차세대 신스틸러 은혜님의 셀카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싫어요. 그놈의 정의 본색. 아, 그나 요새 네이버에 내 이름 치면 뒤에 정의 본색이 자꾸 따라다녀. 아니면 건대 용녀 자꾸 따라다녀.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뭐 괜히 해가지고. 친구 한번 도와줬다가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 건대 용녀 어떡할 거야. 누가 뭔지 나 건대에서 욕하고 다니는 줄 알고. 아 물론 하고 다녀. 하고 다니지만 그렇게 크게는 안 한다고. 작게 어. 한단 말이야 아까처럼 젠장을 이렇게. 어. 네. 아 정말. 근데 건대 거기 원래 뭐지 없었거든요. 흡연 구역이. 근데 흡연 부스가 생긴 이후에 근처에서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면서 네. 굉장히 쾌적한 거리가 되었어요. 아 정말요? 그때 언니 때문 아니에요? 다 내 덕분이지. 우와. 건대 지나다니면서 담배 냄새 맡기 싫으셨던 분들 지금 지나면 굉장히 쾌적할 거예요. 누구 덕분이다? 내 덕분이다. 지나갈 때마다 아유 은혜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시라고요. 그럼 비흡연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아니, 건대 오지 말든가. 어. 이렇게. 네. 나는 근데 건대를 잘 안 가는데 그래도 근데 요즘도 길 가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안 쉬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약간은 아이러니한 게 흡연 구역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맞아. 담배 필 곳이 없잖아요. 뭐 집에서 피고 지금 흡연자 옹호하는 거요? 강제 흡연! 강정 흡연! 너 때문에 지금!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원래 에? 커피숍이고 뭐고 안에서 잘 피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도 못 피니까 밖에서 담배를 피면서 사람들에게 강제 흡연을 시키고 있다고. 아 그게 나쁘다고? 그럼! 아 그래 그래 흡연실에서 잘... 피면 어. 되잖아! 근데 흡연실이 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몰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강제 흡연을 하잖아. 뭐 자꾸 웃어! 왜 웃어? 웃지마! 여튼 저는 그런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아 근데 담배값을 올렸으면 담배 필 곳을 마련해 주셔야
나 무슨 말 하는 거야? 젠장할. 네. 아니, 그니까. 그, 게르마님의 힘을 빌려줘. 네. 네, 로그인 했고요. 근데 네. 요즘, 그니까 흡연 공간이 거의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우주선에 네. 그 산소통 있죠? 그거 쓴 것처럼 환기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것 좀 어떻게 잘 해결하시면 또 담배 흡연자분들도 또 쾌적하게 담배를 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세금 올렸으면 그만큼 그에 응당한 또 제도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얘기하면 폐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조심해야 돼.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은 조심해야 돼. 게임을 넘어가 주세요. 난 그냥 어떡하지? 실수했어? 근현이 화이팅! 아니야. 언니야? 언니지 그럼 언제부터 형이야? 이모 아니야? 뭘 이모야. 결혼 안 하셨는데 언니지. 아 안돼. 너 심한 말 했다 금방. 그런 말 하면 안돼 큰일 나. 언니가 더 이상해. 몰라 원상관이야 일단은. 근데 이거 누구 거야? 몰라. 누구 거야? 네. 아 러브비씨님? 네. 네. 그러니까 축대기였는데 요즘 몸 럼프. 은혜 언니 은혜 나의 축복을 담아서. 그러면 일단 제품 수정 있다고 아, 아까 언니 했으니까 네 제가 선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 그리고 미나 와우 와 어 이거 한개돌 파면 되겠다. 한돌? 응 이거는 뭐 다시 뽑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다. 와 마음 편히 씨 어떻게 알았지? 가끔 이렇게 눈치를 채고 채팅방에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 어머 어떻게 알았지?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은혜 누나 지금까지 아 루나의 지원에 이러는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네 일단은 보시죠. 제가 보면 루나입니다. 루나 갖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네. 봤을 때 한 개 돌파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또 제품 수정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나 이거보다 더 원하는 게 있으셔도 아마 걔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수정을 아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8시 넘어서 할 걸. 아. 확인 누르면 되죠? 되죠? 킵! 킵. 그치 이건 네. 킵이지. 너무 아깝지 수정이.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세 번째 분 뭐 더 이상 없으니까 네. 자 다음 분 이재호님 차나기드 사랑해요. 왜지? 8시 넘어서 했어야 됐어. 근데 이 악독한 시청자들 먼저 하세요. 먼저 하라고. 먼저. 님 먼저 성격기. 8시 전에. 아유 악독해라. 아 난 생각도 못했네. 아. 아니야. 근데 괜찮아. 날에 만나면 돼. 8시 이후에 뽑았어도 이렇게 나왔으면 화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 내가 약간 선택이 잘못됐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아까 뭐 뽑았더라? 엘레오물 뽑았죠?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재호님입니다. 차 하나 길드 사랑해요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18번째 칠성입니다. 일단 저는 차 하나 길드에 가입이 된 고무줄 드디어 지난주에 그렇게 와. 얘기를 하시더니 결국 가입이 되셨네요. 고무줄님 축하드립니다. 네. 융합 한 개 있고요. 베르나와 크로피안으로 해주세요. 가입된 기념으로 보경이 누나가 해주세요. 제품 너너너 그리고 보경 누나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경 누나 카톡 아이디 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뭘까요? 네. 새로 바뀐 PD 잘 들어라. 차보경 이은혜 누님들에게 잘해라.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마구마구 라이브는 게임만 하는데 먹을 거는 잔뜩 주고 왜 몽길의 은혜만 먹을 거는 안 주는데 꼭 주삼. 그리고 은혜 누나 욕 재밌게 봤어요.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단은 저걸 그리고 세라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고무줄님 뭐 말하는 걸 봐서는 학생인 것 같은데 네. 누나 욕하고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큰일 나. 아 근데 진짜 지난주에 네. 빅재미를 줬던 고무줄님 네. 아우 저는 정말 협박 아니 협박을 당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바로 받아줬어요. 어떻게 알고 딱 6등급이 되자마자 신청을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걸 어떻게 계속 보고 있지? 그게 알림이 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와 진짜 이분의 열성은 정말 대단하구나 해서 받아들여야죠. 바로 받아들이고 게시판에 한마디를 했어요. 제가 이제 게시판에 한마디 한 건 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협박을 막 못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길드에서 독재자예요. 차 하나 공화국이라고 들어봤어요?
근데 언니 때문에 우리 차연아 길드. 그건 여왕벌이지. 내가 봤을 때 여왕벌이야. 그러니까 우리 길드 그 뭐지 단체 닉네임. 꿀벌, 일벌, 수컷벌, 암컷벌. 아, 암컷벌은 없구나. 아 그래. 여튼 뭐 다 누리고 있는 게 아직. 그래서 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닉네임 앞에 맞추는 거를 꿀벌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꿀 모아오잖아요. 얘는 가만 안 자고 수정만 쪽쪽 빨아 먹어요. 아무런 부질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꿀벌들이 다 이렇게 다 모아오면 저는 길드에 저 그런데도 힘들게 먹고. 그러시지 마시고. 저희 길드로 오세요. 언니 길드는 언니는 아예 안 하잖아. 뭐? 나는 좀 해. 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받아챙기지 않아. 나는 그저 수정금 준비도 안 한단 말이야? 매주! 매주 그냥 과금을 할 뿐이야. 자, 게임하면 넘어가지. 나 같은 유저가 얼마나 좋은데 넷마블 입장에서. 엄청 좋지. 그럼. VIP, VIP지. 나 다음에 우리 꿀벅지님 만나러 넷마블 갈 때 내가 생각할 때 넷마블에서 나한테 레드카펫 깔아줘야 하지. 돼. 내가 아니.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안 그래? 어. 근데 나 갔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받아줘. 그치?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나 매주 내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는데. 근데 언니는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거의 월급 갖다 받고 있는데 지금. 갈 때 레드카펫 준비하세요. 뭐 없으면 리본이라도 깔든가. 한 주에 10만원 그러면 한 달에 한 40, 50 정도 결제를 한다는 거죠? 늘 7등급 유지한다는 얘기는 매달 50만원 한다는 얘기예요. 7등급이 50만원이에요? 커트라인이? 네. 그 뭐야 지금 게시판에 제가 고무고무 고무주님 들어오자마자 네. 그래서 협박하지 말고 잘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또 순해지더라고요. 참 네. 좋은 유저분이에요. 고무고무고무줄님 협박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말도 잘 고무줄님께서 왜 마구마구는 음식 주고 공기류는 안 주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은 그걸 저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나만 안 주냐 왜 맨날 저기만 주냐 했는데 제가 마구마구 라이브를 한번 보니까 저기는 음식을 깔아줘도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 입에 넣고 또 계속 얘기하고 그런데 저희는 깔아주면 먹기만 하잖아요. 방송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쵸? 아,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네.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서. 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융합을 베르나랑 크로피아노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차라리 할 거면 여기 릴리아나나 에리카라든지 베르나랑 크로피아노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고무고무 고무줄님. 안 쓰면 할 만한 캐릭이라고 하는데 뭐 해달라면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그쵸? 너 릴리아나 할 생각 없니? 릴리아나랑 에리카이랑 고무고무 고무줄님 고무고무 고무줄님 이거 말 안 들으면 너는 길드에서 탈퇴시킬 거야. 이봐 이봐 아주 여왕벌 나셨어. 어? 아주 불쌍한 꿀벌들만 어딨어? 힘들게 생겼네. 어딨어 빨리 빨리 대답해요. 고무고무 고무줄님 릴리는 예뻐서 안 된대요. 너 뭐 릴리 예뻐서 안 된대? 네. 릴리 코스튬 샀어? 뭐가 예뻐 얘가. 은혜 언니 이거 훨씬 예쁘지. 왜 날 물고 언니 걸고 나가지기. 아 고무공 고무줄님 베르나는 아니야. 아 베르나 근데 솔직히 베르나는 그러니까 걔 이름 뭐야? 독소는 애 이렇게 병원 입원하는 이름 뭐야? 이브보다 전설이 탑에서 베르 입원하네. 전설이 탑에서 훨씬 괜찮다고 하던데. 아 베르나는 조금 내가 속상한데. 고무고무 고무줄님 대답 안 하십니까? 고무고무 고무줄님 별 얘기 없으면 원하던 걸로 해드려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아쉽긴 하지만. 아아 빨리 대답해 빨리. 아, 차라리 얘 에리카라고 에리카. 아, 얘는 아니야. 아, 빨리. 아, 빨리. 고무야, 대답해. 만약에 다른 길드였으면 이랬겠어요? 아, 다른 길드라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길드였으면 이거 덱 보지도 않아. 그냥 얘 눌러와 그냥. 아, 네. 아, 크로피안이랑 베르나라고요. 알겠습니다. 융아. 진의 길드니까 지금 이러잖아. 얘 장난이 아니니까. 나쁜 애야.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주인 마음이지. 이게 맞습니까? 얘가 맞습니까? 주인 마음이지. 주인이 이걸 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아 터치도 안 되잖아. 아니 저기야 아줌마. 이 아줌마 손가락 안 먹어. 하지 말랐잖아. 왜 그렇지? 진짜 다섯 번 눌렀는데 안 먹어. 왜지?
아까 게르마님 만져서 그래. 다시 만져. 티타늄으로 만져. 아, 베르나 하라잖아. 아우, 깝깝해. 아니, 얘가 아직 답이 없어. 대답하지 말라, 그래. 아, 베르카, 아. 주인이 싫다잖아. 아이,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나도 이제. 베르나 해요. 그래, 뭐, 지금까지 저는 충분히. 그치, 우리는 좋습니다. 충분히 회유를 했다고. 안 되는 거 어떡해? 응? 아. 언니가 해. 눌러, 아, 니가 하래. 누가? 보경이 누나가 해주세요. 라고 했어. 길드 가입 기념으로 보경이 누나가 해주세요. 보경이 누나가. 확실해? 융합 누르세요. 보경이 누나가 융합 누르세요. 누르세요. 아휴. 누르세요. 누르세요. 빨리 누르세요. 아, 속 터져. 알았어. 융합 소리가 잘 눌렀어. 아... 그래도 제가 낫지 뭐. 아, 근데 얘 좀 요즘 좀 별로. 난 잘 쓰고 있어. 아, 그래? 응. 애매해? 내 말 잘 들어봐봐. 베르나랑 얘랑. 나 원샷 말고 얘 원샷 줘봐요. 별로요? 아, 들려? 들려? 아니, 젠장. 들었어? 뭐 아무도 못 들었구만. 응, 아무도 못 들었어. 별로 별로? 연기가 아니고 우리 연기한 거 제법? 아니야. 일단 보여주세요. 고무고무 고무줄님, 베르나와 크로피안을 버리고 선택한 대가가 시스터 안나! 안나! 시스터 안나, 안나 어떻습니까? 나 안나 좋은데? 나 아직도 잘 쓰고 있는데. 안나는 근데 무한대전에서는? 나 안나 무한대전에서 완전 잘 쓰고 있는데? 어, 자동으로. 물론 가렌을 훨씬 잘 쓰고 있어. 자동으로 50만점 가지. 그럼, 자동으로 50만점 가는데 안나인데. 자, 고무고무 고무줄님. 자, 어떻게 할까요? 제법? 근데 고무고무 고무줄님이 안 계시나봐요. 아니 방금 있었어. 어? 아까 말했는데? 재호씨! 이재호씨! 어딨습니까? 깍! 깍! 아, 카톡으로 얘기하고 있대요. 제법 하래요? 제법 누를게요. 이재호가 어딨어? 저 메뉴에 있는 카톡! 아! 카톡으로 하고 있어. 아이고야. 어머씨. 깜짝이야. 여러분, 우리 봄에 만나서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새해까지 맞았는데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방송 1년 동안 지켜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야, 내가 뭐 하고 있으면 좀 껴봐라 좀. 아이, 거참. 아, 언니 릴리하라고 카톡 왔었잖아. 뭐라고? 릴리하라고 이 재호 씨가 카톡 왔었어. 봐봐. 장난하냐 이은혜 씨? 야, 너 말 똑바로 안 해? 장난 맞을래? 야, 이 언니 얘 안 되겠다. 버릇 좀 고쳐야겠다. 하라 그랬다 그랬는데. 어. 얘 안 되겠다. 보이스톡 한번 하자. 왜? 어? 왜 그런 짓까지 해야 해? 너! 임마! 임마라니! 누나한테 말 예쁘게 해야죠. 고무고무 고무줄님. 대답해요. 안 들리는 게 아닐까? 들릴 것 같은데? 카페인가? 일단 끊어요. 수업 시간인가? 강의실 이런 건가? 어? 아, 자. 일단 안 나와 나래. 나왔는데 저기서 장난이야. 이네 씨 안 놔줘야지 하는 거 보니까 안 놔주면 되겠네요. 뭐 안 놔주지 뭐. 미안해. 재호 씨. 안나 합니다. 난 가장 사랑받는. 아, 이분 참 독특하신 분이야. 자, 그러면 제가 안 나래요. 그쵸. 아, 근데. 근데 요새 안나보단 나래 아닌가요? 나래에 수정도끼를 주면 최고라고. 어, 수정도끼 줄 게 있대요? 없겠지? 있어야 주죠, 그것도. 우리 고무고무 고무줄님. 네, 뭐 안나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
자, 이제 신재욱님. 깝우기입니다. 어,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시네요. 깝우기님. 안녕하세요, 까부기입니다. 2주 만에 시간이 돼서 합성 준비해놓은 거 신청합니다. 지난주, 지난주 방송을 보니까 제가 없으면 잘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용용용용용용으로 3연타 준비했고요. 나랑 비슷한 분이네요. 네, 용용의 기운을 받아 카이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시청할 예정이고요. 제뽑 여부는 채팅창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용용용용용용. 용용이 까부기님. 아, 제가 없으면 잘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제가 그 고무공 고무주님한테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집이래요. 야, 집이래요? 집이래요. 어디샘 이러니까 집이래요. 네. 자, 이분한테 오늘 좀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없을 때 좋은 게 나왔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가 한참 완전 상타만 뽑았을 때 기억나시나요? 최근이었는데, 맞아. 어, 그때 진짜 뭐 재뽑 다시 뽑기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저걸 다 뽑았죠? 저도 지지난주 장난 아니었죠. 난리 났었죠. 뭐. 근데 오늘 내 거는 왜 저 모양이지? 그러니까 오늘 또 내 거는 또 왜 저 모양일까? 우리가 초반에 뽑으면 안 되나 봐요. 우리 앞으로는 끝 늘 끝날 때 뽑도록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8시 넘어서라도 하다못해 8시 넘어서라도 7시라도. 그러니까 7시 때는 절대 하지 말고요. 8시 넘어서 네. 꼭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이제 로그인을 했고요. 까부기님, 게임하면 넘어가 주세요. 돈이 많군요. 부럽습니다. 우와, 자. 돈 진짜 많다. 예뻐. 자, 뭐 서슬, 가렌, 베르나, 비비안, 네. 비올레. 어, 제폰 여그는 제, 어, 지금 시, 어, 뭐야 이거? 용용 몇 마리야? 용용이 이 뭐죠? 나만큼 용용 덕후님 오셨네. 어머, 3연타라고. 용용 3연타. 8, 5.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봐요. 8, 5 맞는지. 자, 합성 눌러주세요. 네. 1타로 조금 멀죠? 으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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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티. 미안합니다. 게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 저희가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법을 이제 제가 해야 되나요? 아, 어떡하죠? 아, 웃음이 이게 그 웃음이 아니었어. 진짜 어떡해. 여러분, 저희 연기가 저희 연기를 연기 못해요. 못해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이 게르만의 목걸이에 힘을 빌려가지고 보기도 싫대 지금. 얘는 보기도 싫대. 어떡해. 까보기님 계시나요? 얼른 제법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게르만님 이렇게 손 대고. 제발 제발. 게르만 좋은데요? 금박까지 애매하다 그랬잖아. 아니야, 근데 조금 예전만의 그 명성. 그러니까 아닌데? 예전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새도. 뭐 좋은 건데. 참 제가 아다르고 어다르네요. 아다르고 어다르네요. 게임하면 넘어가 주세요. 근데 난 베르나가 전설 탑에서 참 좋아가지고 안나 어때요? 아 좋지. 게르만이 좀 괜찮지. 까부기님. 까부기님 어떻게? 게르만이 안나죠? 어떡해? 어떻게? 안나 달래요. 안나 오케이. 일단 안나 하나 개판 상태에서 네, 또 다음 용용 갑니다. 자, 8 합성 5. 8 5 맞죠? 응. 자, 눌러 주세요. 용용 용용. 근데 오늘 안나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아. 아토야. 아토야. 저 어제 아토랑 그 아토 뭐야? 스티커 사진 찍었거든요. 어머. 아. 아, 그걸 태우고 왔어야 되는데. 아우 어깨야. 어제 아토랑 인천에서 조개구이 먹고, 응. 거기서 스티커 사진 찍고 왔어요. 아, 그 조개구이 거기 그 그걸 태웠어야 되는데. 을미 아닌데? 월미도. 아, 월미도까지 갔어? 아, 거기 바로 아니고? 옆에 일 있어가지고 간 김에 먹고 왔는데. 아토야, 아토야, 낄때껴. 낄껴.
다음 뭐야 게임하면 넘어갔어. 네. 헤카테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죠? 헤카테가 나왔고요. 다시 뽑기. 까부기님이 헤카테만 세 번째 주신대요. 우리가 세 번 줬다고? 아니면 세 번 나왔다는 거야? 재뽑해달라고요? 아토 미안해. 재뽑은 제가 또 게르마님의 힘을 빌려서 한번 해볼게. 아 그리고 참고로 저희 아토 드디어 18살이 됐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아 못 보겠다. 아유 치아라. 무슨 일이고 이거? 치아라. 아유 게임 한번 보여주세요. 천사 같네요. 네 천사 같은. 까부기님 까부기님만 끼면 자꾸 판이 이상해진다고 하셨죠? 끼지 말아요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 해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미스 까부기님이 그냥 달래요. 미스 엔젤 달라고? 그러니까 헬카트. 아 헬카트 뽑았구나. 어 그치 헬카트 보단 낫지. 그러니까 언니 이제 충격적인 거 뭐냐면 우리가 헬카트를 세 번 줬대. 어 죄송합니다. 헬카트와 그 까부기님은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조만간 아토 데리고 와서 아토한테 다시 합성 한번 시켜야겠네요. 눌러보세요. 아토 또 헬카트 뽑는 거 아니야? 아니. 조만간 아토 특집으로 한번 아토님 한번 데리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야 진짜. 아 저놈의 학력 진짜 고학력이야. 아유 씨. 아 미생 진짜 내 미생. 쟤는 완생. 나 진짜 만약에 다음 주에 내가 아토 데리고 와가지고 아토 손으로 내거 대리합성했는데 날에 뜨면 아토를 먹어야 돼, 치워야 돼, 예뻐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예뻐해. 아토 무슨 죄야? 근데 아토가 아 근데 진짜 수명 길다. 이제 2년만 버티면 20살이에요. 어머. 개가 어쩜 그렇게 개장수. 네. 개 장수한다. 네. 그러면 다시 뽑기 하면 되나요, 까부기님? 저 다시 안 오도록 잘 뽑아주세요. 제발. 죄송해요, 까부기님. 죄송해요, 진짜 죄송한데. 어떡하지? 어떻게 뽑으면 잘 뽑을 수 있을까? 언니, 이거 우리 같이 뽑자. 아이, 싫어. 책임 분담하려고. 하지 마, 나한테 왜 그래. 가자! 아토야! 아토 부르지 마. 왜? 아, 내가 강아지 이름 부르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아토 찡! 엄마 여기 있죠. 온뇨뇨뇨뇨. 아토 쪼쪼. 아토? 아토 빵! 마지막이야. 아토! 아, 어떡해. 이거 설마 이게 마지막이야? 제법도 마지막이. 아, 나 정말. 스미르기! 스미레 기파! 어떡해. 까부기님 이제 저희한테 데려가서 절대 안 하겠다. 까부기님!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애도를 표합니다. 자, 고학력자대 그리고 고학력자대 스미레기. 네. 뭐 원하시나요? 까부기님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무거나 고르시고 융합 한번 가시죠. 융합 한번 가시죠. 그래? 미스 엔젤이랑 얘네 둘 중에 하나랑 융합 한번 가시죠. 까부기님 데미를 한번 장식해. 데미 한번 장식해 보시죠. 스미레 하신다네요. 네. 스미레 하신대요? 아니 근데 그렇게 가면 약간 멸망전이야 진짜. 아 근데 이게 노중복이라서 융합하기 쉽지 않아. 까부기님이 크루피안이랑 융합해달래요. 뭐랑 크루피안이랑? 스미레? 미스 엔젤이랑 크루피안을 엔젤?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정 10개를 드셔야 되니까. 멸망 시작이야? 미스 엔젤이랑 크루피안? 대멸망자 한번 가볼까? 그래요. 왜 컷 넘겼어? 긴장되지 피디님도? 잠깐 마음가짐. 와 진짜 멸망인데 이거. 이거 나쁘고 보면 진짜 멸망인데? 까부기님 가자. 어떡하지 언니 해.
잠깐 수정이 있었나? 아 수정 있다. 제발. 아, 나 어떻게 타고 제발. 아 제발. 아. 저 이게. 아 와 진짜 또 아니고. 와 또 아니고. 근데 이게 최상타 또는 최하타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와도 아니고 도 아니에요. 뭐지? 자, 내 아니 이거는 이게 없으면 이게 있으면 저 굉장히 좋아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디에 끼냐? 치노 어떤 걸로 쓰나? 치노 클래스 그 정도 아니지. 클래스는 아니고. 자, 그러면 게임하면 넘어가서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이브 전설의 탑 최강자 이브. 일단 전 탑에선 최강자지만 아까 제가 베르나라고 했는데 치사 이브 요새 딴 데서는 별로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아 이브 어떤가요? 까부기님 제법해주세요 하고 키 6개 제법해주세요 키 까부기님이 일단 이브 있다고 제법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또 나야? 하긴 이게 그래 뽀금씨가 한번 해보죠. 은혜 언니 빙의해서 제가 저도 소나 한 번 씻도록 하겠습니다. 새물이니까. 그 씻고 난 잘 먹는데 왜? 근데 난 내 손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씻고 막 먹고 이래. 어? 그래 우리 같이 하자. 뭘 같이 해? 마지막이니까. 큰일 나. 아니야. 우리 티타늄이랑 게르마늄 99.9% 한번 만지면서 같이 하자. 아 그거 재수 없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거 만지고 재수 없어. 요목. 요목이랑 언니 요목 만져. 나 티타늄 만질게. 제가 다시 볼게. 야, 너 때문에 재수 없어질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아, 야! 아, 언니 때문이잖아! 니 때문이야! 아, 언니 목걸이 직접 만들고 그래. 장인이 만든 거 사지, 그냥. 아니, 신나할 게 아니에요. 맞아. 이걸 하지 말라고. 아, 게르마늄 때문이야. 이건 100%. 아, 나 진짜. 게르마늄.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너 그 목걸이 당장 빼. 방송하고 싶으면. 언니나 빼. 야. 왜? 목걸이 당장 빼. 왜? 내가 나 왜? 예쁜데. 나도 예뻐. 야 그거 예쁘진 않지. 좋은 공기가 나온다고. 공기청정. 이거 완전, 면역력 증가. 이거 진짜 게르망늄인데 이거 어떡하죠? 뭐 근육통 이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죠? 나 진짜 어떻게 까부기님 어떡하냐. 까부기님 내 한마디 할게. 잘 들어요? 수정 250개 날렸습니다. 보시죠. 아... 게르망늄이야 저거. 아... 저 어떡할 거냐고. 까부기님 이제 다시 나온다고. 어떡할 거냐고 이거. 엘로이랑 스미레 융합해달래요. 안 돼, 까부기님!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지 마! 진짜 마, 진짜 그랬어? 어. 나 진짜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 오늘 한번 갈 때까지 가볼까? 안 돼, 이거 혼돈의 카오스야, 지금 이미. 더 이상 가면 안 돼. 아, 그래. 까부기님 조금 진정하세요. 지금 몇 시야? 필요가 없대요. 가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 수정 있어 수정 있어. 야 잠깐만. 이거 좋은 거랬지? 분유 힘. 이거 안고 가자. 분유 파워. 분유 파워. 엘로이 맞지? 분유 파워. 전복돈 힘까지. 아 까부기님 나중에 우리 원망할 게 없기야. 엑소 엑소. 손 줘. 엑소 엑소. 자자 이렇게 해서. 뭐지? 잠깐만. 이게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이 괜찮다.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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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으르렁 으르렁.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이 튄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쵸? 어 무슨 괜찮아?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이게 역시 애게
이렇게 깨끗해. 역시 접목 순수 100%. 어, 좋아 좋아. 엑소 엑소. 순수해. 엑소 엑소. 어, 엑소 엑소. 아, 뭐 역시 와. 임페리얼이 짱이구만. 엑소 엑소. 엑소 엑소. 자, 게임하면 넘어가 주세요. 네. 아, 살짝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훨씬 낫죠? 그래도 어때? 이게 지금 캐릭터를 몇 개 버렸냐면요. 몇 개 버리고 먹은 거냐면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너무 칠성, 많이 버렸어. 칠성 두 개, 네, 세 개, 네, 어, 네. 어떻게 까부기니 어떻게 제법 하나요? 이게 안 하는, 제법 해보세요! 왜요? 내가 할게! 해, 해! 아, 아니야. 그냥 분이 한 번 더 만지자. 빠, 까부기님! 다시 오지 마. 다시 오지 말라고. 아, 근데 무한대전 하시는 분, 어, 이거 한계 돌파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보여주세요. 그래도 제가 낫지. 보여주세요. 쓸모가 미샤. 제가 더 있지. 미샤 미샤. 근데 지원이 낫지 뭐. 미샤? 나는 지원이 나을 것 같은데. 아까 부기님 미샤 달래요? 어디 있어? 아, 기다려봐. 지원 달래. 아, 지원 달래? 그럼. 아, 근데 까부기님이 그거 까부기님 지원 달래. 무한대전을 그래 뭐 미 뭐라 키가 좀 내리세요. 당신 바람 몇 개를 희생하고 지금 이렇게 박수 치고 있는 수정이 몇 개를 희생한 거야. 수정 아까 내가 봤을 때 몇 이 숫자가 아니었다고. 건진 건 안나와 지원, 버린 건 크로피안 스미레 엔젤 또 뭐 있었죠? 몰라 생각도 안 나. 너무 많아. 엘로이 맞아 엘로이가. 자, 게임하면 이제 집어주시고요. 이제 다음 분. 자, 다음 분. 어, 까부기님 네 수고하셨고요. 박진태 씨. 보경아 보경아 여기. 고무고무 고무줄이 이은혜 씨 장난하나요? 이러면서 채팅에 나 힘들게 해. 아 진짜? 내가 카톡으로 방금 뭐라고 했거든. 나 너무 힘들어. 아 그래서 카톡 한번 보여주실래요? 혼내줘. 아니 자꾸 흥분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 미안 미안 이러니까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했어. 지금 또 채팅에서 이래? 안 되겠어. 혼날래? 요? 죄송합니다. 자 고무고무고무줄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길드면 제가 뭐라도 드릴 텐데.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불찰이야. 자 다음 분. 네. 박진태 씨. 네? 진태 씨. 이제 다섯 번째 분이니까 야, 힘 빠진다. 무슨 다섯 번째인데 지금 네 번째에서 지금 일곱 번째까지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정말 방금 멸망전이었어요. 어 힘들어. 아 정말 좀 네. 깜짝 놀랐네요. 갈까요? 네, 박진태님께서 이번에 반드시 합성을 이라고 하시면서 은혜님 보경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월 감사해요. 24일 대리 합성해 주심으로 오래도록 기억할 크리스마스 이브를 선물 받은 하데스 싸우자입니다. 하데스랑 싸우자는 얘기는 우리 길드를 탐낸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네, 지난주 지난주 합성 메일을 보냈으나 엔터키 전쟁의 패배로 눈물을 머금고 내 손으로 합성을 했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뽑아주신 날에는 대형 면허 취득 후 베르나 마을버스 6-12번 버스기사로 성실히 근무 중입니다. 칠성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품 수정은 없어요. 굳이 갖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은혜씨 닮은 비비안이라던가 보경씨 닮은 루나라던가 하데스피디 닮았을 것 같은 파라오나 하데스피디는 파라오보다는요 파라오 안 닮았어요. 제천대성 오공이나 어, 좀 안 좋은 캐릭터로 해봐. 해마 뭐 아니, 그런 아, 다 뭐 있냐. 이것도 약간 얄팍하고 치사하게 생겼어요. 약간 쥐상. 어 누구랑 닮았냐면요 민국이 마법사 아들 코리에 나오는 쥐마왕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마법사 아들 코리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85년생보다 어린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 여튼 아이고. 네, 조폭 PD 닮았을 것 같은 타르탄이 아니고요. 조폭 PD님이야 말로 파라오랑 닮았어요. 맞아, 정말 파라오지. 네, 애증으로 키로 가고 오니까요. 모든 걸 두 분께 맡깁니다. 생방 지켜보고 있을게요. 새해 많은 목표 중 두 가지, 몽길 방송 방청 가기, 만난 거 사들고 방청 후에 하데스님과 격하게 싸우기. 헝그랩 TV 64회 축하해요. 라고 박진태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 하데스 PD님 약간 가이오스 닮았어요. 가이오스? 어. 아니야, 제천대성. 오! 왜? 성 아토. 토야.
카톡에서 아토가 정말 예뻐서 말! 사진 들고 다닌다는 분이 있어. 나도 아토 보고 싶다. 근데 생긴 게 그렇게 막 엄청 늙어 보이지 않게 생겼어요. 동안이야. 동안 내 강아지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근데 진짜 동안 강아지야. 저번에 와서도 여기서 잠만 자다 갔지만 진짜 얌전해. 그쵸? 예쁘기도 해라. 그러면 게임하면 이제 제가 로그인하고요. 박진태 씨, 뭘 받고 싶으신가? 네. 아, 비비안 루나. 비비안 아니면 루나. 아, 모든 거를 애정으로 키운다고 지켜보고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확실하지요? 진짜 비비안이나 루나 뽑아드리고 싶어요. 제가 근데 루나 닮았나요? 게임하면 넘어가 주세요. 은혜가 준 나래. 은혜가 준 나래란가 봐. 자, 합성. 용용이랑 백두. 백두, 백두. 야, 목걸이 나 줘. 내 목걸이? 아토 주게. 아, 왜 그래? 빨리 껴. 아, 빨리 껴래. 빨리. 같은데? 빨리. 빨리. 어, 나 당황했네. 그 뒤에 전화번호 적혀 있을 것 같아. 미아방지용 목걸이 같아. 와우, 좋다. 괜찮다. 어, 괜찮다.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합성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네요. 아토한테 올해는 터코 세트 선물해줘야겠어요. 직접 만들어서. 터코 세트. 아니, 요목이라도. 이거 빼가지고 아토 주면 되려나? 근데 이거 어떡하지? 왜? 아니, 이거.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제법 안에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게임하면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파우스트. 그렇죠. 괜찮죠? 이거는 수정이 아깝습니다. 나라면 안 한다. 나도 안 한다. 근데 이분이 뭐 사랑으로 키운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거 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수정 어때요? 아, 나이스! 그래요? 오, 나이스. 오케이. 자,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뭐, 황금난 아직 안 썼네요. 아, 없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분. 자, 진태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매번 성공하시네요. 솔모님. 오, 그러게요. 아닌가? 지난주에 실패했나? 이 솔모님이십니다. 우왕! 안녕하세요. 은혜 누나, 복영 누나, 보나도입니다. 시간이 바뀌어서 본방을 못 보다가 오늘 잠깐 짬이 나서 보냅니다. 그동안 메일은 보냈는데 항상 감으로 찍었더니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됐으면 좋겠네요. 갖고 싶은 건 가렌, 비비안, 비올레입니다. 아, 그리고 은혜 누나 사진 찍고 사인 좀 해서 보내주세요. 주신다면 사업가 민국이 따위 나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사업가나 민국이 나오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뭐라고? 몰라. 뭐 해준다고? 사업가나 민국이? 내가 사진 보내주면 사업가나 민국이 나와도 고맙게 받으시겠다고 해서. 아, 진짜? 사업가나 민국이 뽑으면 찍어서 보내드린다고 했어. 찍어서 보내주고 나서 가렌 나오면 나도 억울하잖아? 오케이, 알았어. 아, 근데 우리 고무고무 고무줄님 어디 갔어? 어? 삐져서 갔어요? 어떡해. 고무고무 고무줄님? 집인데. 괜찮아. 길드에서 잘해줘. 길드 내에서 잘해주라고. 길드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잘해주는 거야? 어? 어떻게 하면 잘해주는 거지? 어떻게 하면 잘해주는 걸까요? 어렵다. 기프티콘을 보내. 기프티콘 어떻게 보내? 카톡. 아, 이분이 저희 길드 채팅방에 안 들어왔어요. 없다. 일단 어떻게 잘해주는지 제가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일까? 그러니까 고무고무 고무. 뭘 주면 좋아할까?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저는 정말 저한테 어울리는 말이에요. 키덜트 페어가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제가 일단 그거 보러 가려고 지금 굉장히 신이 나 있거든요. 네, 금요일? 목금토일 이렇게 4일간 코엑스에서 키덜트 페어가 열리는데 가면 뭐 건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머 대박. 뭐 피규어라든지 아니면 레고 그러니까 나노블럭 등등등 뭔가 좀 어른이지만 그런 장난감을 즐기는 좋게 말하면 키덜트고요. 나쁘게 말하면 덕후들의 잔치가 열립니다. 거기 가고 내가 뭐 하나 사다 드리면 마음 푸실래?
네, 우리 고무고무 고무질님께는 고무줄을 네. 사다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고무고무 네. 고무 열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팔 이렇게 쭉 고무 열매? 야, 그것은 아니, 내가 먹고 싶다. 언니는 동강동강 동강. 아 맞다, 나 동강동강했지. 자 게임하면 네. 넘어가 주세요. 이제 이솔모님 대리 합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모님, 자 뭐 나쁜 거 나오면 은혜 언니가 셀카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마음 편하게 빨리 뽑아주세요. 14살이래요. 14살이래요? 그럼 건담도 중2? 건담도 너한테는 좀 약간 올드 취향. 아니? 약간 비싼 장난감이구나. 어. 어딨어 근데? 누나가 14살 때는 그런 거 만들고 놀았는데. 뭐? 미니카 이런 거. 아. 좋은 모터 막 블랙 모터 이런 걸로 바꿔 끼고. 지금 이 말 할 때가 아닌데? 어, 왜? 그 말 할 때가 아니었구나. 어. 나 아직도 생각나. 우리 오빠한테 한마디 해도 돼요? 어, 해, 해, 해. 오빠! 왜 엄마한테 내 거랑 오빠 거랑 제일 좋은 모터 산다고 2만원 받아가 놓고 네 건 검정색이고 내 건 왜 금색이야? 왜 내가 봤을 때 내 건 3천원짜리인 것 같은데 너는 왜 만원짜리 사오면서 미니카 두 개 더 뒤에 숨기고 들어왔어? 나 어렸을 때 몰랐는데 왠지 네 게 나보다 빠르더라. 그러고 바퀴. 내 건 그냥 바퀴인데 왜 네 건 스폰지야? 되게 좋아 보이던데. 그러고 살지 마. 아, 겁나 어? 웃겨.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아빠가 된다고. 그래, 20일날 애 낳잖아? 내가 걔한테 미니카 선물할 거야. 골드로? 오빠 진짜 그러지 마. 어, 내가 골드 모터 줄 거야. 나는 블랙 모터 가질 거야. 오빠 미안. 자, 그러면 지금 게임하면 넘어가면 지금 대박 사건. 아, 저게 뭐죠? 대박 사건이 일어났어요. 보여주세요. 루나! 그만 갖고 싶다 그랬던 보경 씨 닮은 루나. 아 근데 그건 그 전 대학생이고. 아 맞다. 이분은 이솔모님 솔모님 뭐 셀카 보내달라고. 가렌 뭐 비비안. 비올레. 아니 아니야 그런 말 없고 그냥. 그딴 거 아 있어. 가렌 비비안 비올레인데. 그래. 어 사업가 민국이 땅에 나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제법을 해야 되나요? 아니 되죠. 네. 가렌만큼이나 때는... 좋고. 비비안만큼 비올레만큼 괜찮지 않나요? 루나면 뭐 솔직히 수정 쓸 이유가 없지 않나요? 수정 써봤자 절망의 엘로 이런 거 나올 텐데. 25,000원이 그렇게 아무 데서나 쉽게 나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25,000원 벌려면 힘들게 일하잖아요. 오늘 엘로 2,000원 많이 나오네요. 그냥 킵하죠? 설모님? 어, 어때? 킵하게 낫지 않아? 어때? 나는 킵! 나도 솔직히 킵. 나는 킵! 나도 킵! 그쵸, 킵! 그럼 킵하자! 언니가 눌러. 그래. 왜 너는 왜 뭔가 책임져야 될 만한 일이 생기면 다 나한테 시켜? 언니잖아. 얘가 약간 못됐다. 언니잖아.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분 대리 합성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분! 네, 자 게임하면 꺼주시고요. 다음 분은 다음 와 네. 우리 오늘은 내기 안 해요, 근데 시간 보고 마지막 분 하고 내기 할 거예요? 내기에서 뭐 할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안 하는 게 막춤 출래요? 이득임. 왜요? 아니 저는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좋은 거 더 뽑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은혜 씨는 저는 가렌이 30이고 왜 안 입고 있어? 아 싫어, 하지 마. 아, 그거 하자고? 그거 한번 할까? 나 여기 멍들었어. 봐봐. 그럼! 나한테 맞고 피멍 안 든 애가 없어요. 아 근데 안 들었네. 지금 아닌가? 진 거야. 아닌가? 읽어주세요. 김종민님. 네. 김종민님. 네.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자꾸 나죠? 몰라요. 네. 김종민님께서 복영씨 은혜씨 대리 신청해요. 안녕하세요. 빈정 상한 놈입니다. 2015년도 1월도 하는 거 없이 벌써 중반이 되었네요. 항상 너무 재미있게 보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대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방청 가려고 했지만 일이 생겨서 못 갔습니다. 다음에는 꼭 만난 거 사들고 방청 가도록 하겠습니다. 2연타 준비했고요. 하나씩 사이좋게 뽑아주시고요. 제 뽑은 한 번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건 모험용이면 좋겠지만 핫하나도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재미있는 방송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일단 모험용 바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두 개인데 제 뽑은 한 번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친구 대전 하는 건 어떠냐고 하는데 친구 대전으로 깔끔하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 대전? 안 할래요. 왜요? 생각해보니까 난 잃을 게 없는데? 어? 나는 지난주에도 이기고 그전에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오늘 괜히 했다가 내가 왜 얻어맞아야 해? 아, 그럼 하지 말든가요. 그래, 나 안 할래. 그래, 그래, 그래. 왜 해야 되는데? 그래, 그래, 그래. 그러자. 그래? 그러니까 맞아? 하고 싶잖아. 내가 언니 알지? 네가 하고 싶어해. 그럼 내가 하기 싫어할게. 아, 나 안 해도 돼. 상관없어. 뭐라고? 하지 말자. 안 해도 돼. 그럼 할래. 잠깐 언니, 제가 지금 치고 있는데 아 깜짝이야. 근데 미스트를 머리에도 뿌려주면 좋대요. 그래? 응. 떡지는 거 아니야? 머리도 그 두피에는 뿌리면 안 되지. 리프레쉬. 두피에 뿌렸어 언니 방금? 어. 두피에는 뿌리면 안 돼. 아, 하지 마. 기름 져. 아, 나 비누는 못 치고 있잖아. 아, 너 이제 망했다. 까먹었어. 너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머리 떡진다. 근데 그 향기는 좋네. 내가 봤을 때 친구 대전은 네가 이길 것 같아. 왜? 언니도 비올레 비비안 다 있잖아. 내 비올레는 아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올레라서. 늦방낀 비올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아 맞다, 나 비올레 늦방꼈구나. 현피하든가 현피. 게르마늄 덤벼라. 요목이다 나는. 아, 내 게르마늄 잘 있나? 늦방. 아, 이게 이쪽이구나. 늦방. 늦방. 뭔데 그건? 이거 먹을 거. 유인. 감사합니다. 네, 아우, 아, 저 먹어야 되는데. 저희 작가님이 저희 새우깡 주셨거든요. 그래서 새우깡 사온다고 하길래 맥주는요? 이랬죠. 역시 뭘 아는 내 동생. 그러니까 방송 중이에요 이길래. 네, 페트병에 원래 담아주세요. 색 있는 걸로 이랬지. 역시. 아, 근데 그렇게 역시 말은 안 했어. 약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작가님 나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어. 그쵸? 아니야?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미 충분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대요. 진짜 맥주를 산 다음에 그 밖에 헝그레이 막 스티커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바른 다음에 방송에서 우리가 방송 시작하면 아 물론 이거는 우리 방송을 위해서 무알콜 맥주입니다, 상표만 가렸어요 이렇게 뻥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비우고 안에 소주 넣어 좀 더 넣고. 네.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자, 여기 마지막 분인데요. 자, 차단 모드는 맞고요. 자, 데이터 네트워크로 바꿀게요. 네. 와이파이 끄고. 아, 이거 보고 나서 우리 꿀박지님한테 네. 무슨 맞아요. 질문할 건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여러분, 꿀박지님한테 하실 질문이나 아니면 꿀박지님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 욕만 제외하고요. 그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저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잊지 않고 꼭 네. 적어가서 꿀벅지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받아와서 여러분들께 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욕 같은 거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저희도 욕할 거예요. 욕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리얼하게 할 수도 어머. 있기 때문에. 자, 저거 뭐지? 게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저거 안 하는데. 어? 아직 못 버리셨어. 아, 꿀벌이죠, 꿀벌. 저희 길드원 분이라서 이렇게 이거 참 몰라. 네, 여왕벌 최상 캐릭터가 꼭 나오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차하나 길드 분인데 골드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것도 나름 많이 있고 2연타라고 했나? 2연타라고 했어. 팀 해제. 근데 제법 수정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 네. 자, 나는 가이우스 싫어하니까 자, 뽑아주세요. 으쌰. 여러분 카톡 많이 보내주세요. 욕은 뭐 안 해주셔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느낌 아니까. 네. 나 잘했죠? 언니 근데 살짝 떡졌어. 아씨, 저 너 많이 뿌렸어. 냄새는 좋지. 냄새는 좋아. 이게 향이 장미향이 나거든요. 내가 정수리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좋아. 아, 그래? 그럼. 그러니까 많이 난다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정수리에서 되게 좋은 냄새 난대. 아, 그래? 그럼. 알았어. 언니 정수리 맡을 사람인데 거의 없을 것 같아. 언니 키가 커가지고. 자, 게임하면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제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린! 빠바바바바바바! 어때요? 린 어떻습니까? 요새 린 워낙에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하시고 린에 대한 그런 게 요새 너무 좋은데
킵이요 이래요. 킵. 그래 이거는 킵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킵 근데, 맞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린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린 갖고 싶다 갖고 싶다 하도 그러시니까 이게 장난 아니래. 그래서 또 좋은가 보다 했다가도 또, 근데 또 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린 좋대요. 때문에. 일단은 킵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합성. 이거는 다시 뽑기할 수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뽑기를 해도. 내가 원하던 일이 벌어졌어. 차 하나 길드에 저거 하나는 내가 꼭 꽂아주고 싶었지. 내가 저거 하나는 꼭 꽂아주고 싶었지. 차 하나 길드에 저런 거 하나 꼭 있어야지. 아. 잘 어울리네요. 근데, 아니, 길드에 이런 사람 무섭다. 어떻게 알아? 뭐라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사람들? 몰라. 어떻게 알지? 채팅창 어떻게 알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감이에요? 아니면 뭐 감! 여기 뒤에 카메라 하나 몰래카메라 설치하신 거예요? 내 눈이 맑고 반짝여서 내 거 보고 아는 거. 보시죠. 민국이 뽑아놨어요. 꼭 하나 주고 싶어서 민국이 뽑아놨죠. 민국이 뽑아놨어요. 민국이 갖다 놨죠. 가지고 가. 킵하시죠. 이거 다시 뽑기 있으니까. 뭘 다시 뽑기야. 킵하시죠. 다시 뽑기 할게요. 민국이 짱인데. 잘 뽑아놨죠. 솔직히 민국이 이거 다시 뽑기 하면 애국자가 아닌 거야. 왜? 대한민국 해야지 어떡해. 헛소리하지 마. 아 재밌네요. 잘 뽑이겠죠? 사람들 민국이는 킵이죠? 민국이는 킵이죠. 남자라면 민국이지. 남자라면 민국이지. 아 저게 뭐야. 민국이가 100배 낫다. 선택하러 가서 민국이 선택하자. 어? 민국이 선택하자. 너네 길드원이라고? 민국이 훨씬 잘 어울려. 아니야. 민국이는 먹양 길드한테는 어울리는 캐릭터지. 우리 길드원한테는 이런 게 잘 어울리지. 야, 나 얘 세 번 뽑았어. 우리 길드에 언니 구경 해봤어? 내 말 들어봐봐. 못 봤지? 우리 길드에 최말단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우리 PD야. 하데스야? 너 어디 지금 밥그릇 주시는 분한테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민국이가 어울려? 얘 잘라! 잘라. 우리 길드는 민국이나 어울린대. 잘라. 안 들려? 잘라. 저는 잘라도 상관없어요. 여기 잘린다고 저는 밥줄 끊기는 거 아니거든요. 뭐지? 저는 여기 나간다고 밥줄 끊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말고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니 아니 뭐요? 헝그리에서 잘라. 뭐 자를 권한이 없어요. 그래? 별거 아니구만. 농담이에요. 네. 여튼간에 진심같이 들렸어요. 아니 아니야 느낌 아니까. 아니 아니야. 네. 선택하러 가기. 나 지금 아니야. 언니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방금 나 당황했어. 게임하면 넘어가 주세요. 네. 네. 와 어떻게 이렇게 최한타와 최상타가 나오나요? 네. 역시 차나 길드에게는 남자는 민국이죠. 남자는 민국이지. 민국이로 갑시다. 네. 민국이. 뭔 닭 민국. 뭔 민국이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잘리면 7시 칼퇴할 수 있어요. 민국이 민국이 민국업 민국업 전부 다 민국이라는데 지금 저걸 할 거예요? 네 저걸 방송인으로서 어? 네. 이렇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민국이를 원하는데 지금 저걸이란 말이 입에서 나와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민국이지 이건 무조건 민국이지. 민국업 시청자들 왜 이렇게 나쁘지 이러잖아. 뭘 나빠요. 아 당신네들 왜 이렇게 나빠. 내 거 아니잖아. 민국이 가자. 민국이 언니 나 먹양길드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잘됐네요 저거 뽑으세요 이랬지. 아닌가? 뭐? 내가 요즘 언니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나도 악독해질 거야. 우리 길드에서 민국이 나왔으면 다들 신나가지고 오늘 모였고 파티했다고. 어? 민국이 저렇게 잘 뛰지도 않는 거 저거. 야 저걸 더 맨날 보는 거 지겹지도 않냐? 야 뭐 친구 데리고 모험 가면 누르면 다 저거리야? 야 진짜 못돼가지고 못돼가지고 아유 그냥. 근데 저거리랑 민 이렇게 있으니까 나였으면 민국이었다. 언니 길드원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본다. 뭐라고? 언니 길드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본다. 사신수연무님 등등 하데스 빈이 구기 작가님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목양길드 내 말 잘 들어라. 다시 신청하지 마.
신청하면 바로 지워버리는 게 아주. 언행 일치하려면 언니. 나 언행 일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무도 신청하지 마. 신청 아예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리 합성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도 뭐 합성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까 카톡으로 꿀벅지를 찾아가면 어떤 말을 한번 들어볼 건지, 어떤 말을 물어보고 어떤 걸 건의할 건지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카톡 하면 넘어가서 저희가 함께 볼게요. 네. 자, 그러면 뭐 에소님은 저걸 누구? 뭐야? 캡처 우리 왜 저러고 있죠? 캡처하신 거 보여줬는데. 아유, 자, 제가 제 앞건이네요. 뭐야, 안 나와? 너 왜 그러고 있어요? 이거 안 나와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양. 네, 우리 은현이 또 출동하시네요. 그럼 카메라 한번 맞춰주세요. 언니였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네요. 자, 고경 누나 흑역사 사진이 안 나와. 근데 일단 이거부터 사기캠한 꿀벅지님, 에리카 상향 좀 시켜주세요.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이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꿀벅지님의 권한 안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그 뒤에 또 힐러인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자, 이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꿀벅지님에게 할 질문. 무과금 유저들의 열쇠가 많이 부족합니다. 열쇠 이벤트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무과금 그쵸? 유저들이 뭐 수정이나 뭐 이런 거야. 그런 것보다 더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열쇠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연 상향 좀 시켜달라고 하시네요. 비연 씨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힘들 듯 보이고요. 자, 네. 다음 분. 몽길 신 캐릭터 언제 나온지 궁금합니다. 언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네, 신 캐릭터 아마 저는. 나 금방 그거 뭐야? 뭐? 위에 거? 응. 뭐야, 코미디 빅리그? 이거 저번에 했던 거구나. 아, 맞아. 네, 몽길 신 캐릭터도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장비. 맞아. 이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장비 장착 해제.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러게요. 그럴 것 같았으면 그때 우리 비올레도 늦방을 빼버리고 지워버렸으면 특히 특별히 욕을 안 먹었을 텐데, 그죠? 맞죠. 또 더 좋은 캐릭터가 나왔을 때 그걸 빼가지고 또 끼울 수도 있고 또 그런 좋은 점이 있겠네요. 꿀벅지님한테 나는 왜 밀러만 나오냐. 이거는 보경 씨도 같은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궁금하네요. 이거 무슨 말이죠? 팀대 조작, 이게 내 팀대전이 조금 좀 느끼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런 게 많대요. 뭐 내 스킬이 씹힌다더거나 힐이 발동돼야 되는데 힐이 안 되고 그대로 죽는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 좀 제때 해주세요. 업데이트가 약간 늦어지는 뭐 그런 네.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네. 또 김혜구님의 사진은 뭘까요? 또 사진 또. 아, 오늘의 사진이네요. 네, 오늘 찍으신 거군요. 자, 로딩이 참 오래 걸려요. 날 길들여줘. 길들여줘. 아유, 귀여워. 큐. 네. 자. 나는 뭘 보고 있는 거죠? 팔찌. 자,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방금 찍은 거 방금 또 받으니까 재밌네요.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그래서 김행문 피디님께서는 꿀벅지님한테 할 말은 없으세요? 없어.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꿀벅지님, 몽길의 은혜 돌발 쿠폰 좀 뿌려주세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보면서 사실 얻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늘. 맞아요. 늘 뭔가 저희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은데 이게 마음처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가서 약간의 쇼부를 어떻게 한번 네. 볼 수 있으면 봐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에게 지원을 좀 해달라. 저희도. 여러분들께 수정을 좀 뿌리고 싶다 이렇게 막 좀 한번 네. 애원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고민욱님께서는 넷마블 시드나이는 차나 은혜님이 방문할 때 레드카펫을 포함한 1등곡의 방문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다. 근데 이거 레드카펫 깔아주면 우리 드레스 입고 가야 되나요? 아, 그런가요? 드레스 한번 입고 갈까요? 샵 갔다 와야 되나? 네, 어떻게 하네. 레드카펫 까네요. 제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레드카펫은 네. 뭐 저희가 뭐 밟으려면 그거 빨간 부직포 좀 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 우리 회사 건물에 비 올 때 깔아요. 그거 챙겨갈게. 깔아줘. 우리가 갖고 갈 테니까 미리 좀 깔아주시면 돼요. 깔아줘. 미리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밖에서 5분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축구화 샀다고 하네요. 네. 아이 축하드립니다. 네. 자. 네. 마구마구 막방이라고 하는데 네, 아, 요까지네요. 마구마구 막방 네. 맞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요까지네요. 요까지인가 봐요, 보경 씨. 더 많은데요? 요까지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보경 씨. 대리합성이요? 정말 마지막으로. 아니면 할까? 저희 둘이서 내기해서 꿀밤 한 대 딱 때리면서 끝낼까요? 꿀밤 안 돼요. 여기 왜 안 돼요? 그거요? 그래요. 아, 아니야. 근데 뭐 할 건데요? 빨리 끝나는 거. 그 친구 대전 하자. 잠깐만. 저 친구 대전 하면 얘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 제가 친구 대전을 합니다, 얘랑. 제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언니, 나한테 한 번도 안 졌잖아. 한번 해봐. 뒤지게 맞아요? 아니야. 오케이, 친구 대전. 야, 근데 원래는 네가 무조건 이긴데 내가 지금 그래? 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신청하게 해줘. 어, 해. 그 정도는 봐줘. 근데 원래 신청한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 좀만 봐줘. 네, 신청하세요. 어차피 저 로그인도 지금 안 되네요. 그러면 제가 일단 네, 신청하고 친구. 나서 친구 관리. 아, 이거 잘못 눌렀다. 야, 어떡해. 네, 게임 친구 아니고 우린 카톡 친구. 이거 접속 기준으로 보면 편하죠? 여러분 게임하면 넘어가 주세요. 사지 마. 아무것도 사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지? 아무것도 사지 마? 사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나 근데 그 덱 설정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아, 하지 마, 아빠. 아, 잠깐만, 놔봐! 나 덱 설정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기집애야! 제가 친구 대전 아예 안 하거든요. 아, 나 또 맞나요? 또 맞아요? 망했네요. 또 맞네요. 아니야, 늦방 때문에 네가 이길 거래. 아니, 내가 늦방 낀 캐릭터가 여기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옛날 캐릭터가 적용돼 있을 수도 있다니까. 내가 그래요? 친구 대전 안 하거든요. 그래요? 아, 망했다. 일단 한번 그래도 한번 가볼까요? 아, 어떡해! 아, 나 어떻게 무슨 덱이야? 이거다! 한나빡! 아, 이거 요새 약간 예민한데. 뭐, 유치원 사건 때문에. 그래도 얘는 어린이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어, 네. 나 뭐야? 어, 나 비비지 마자, 마자. 아, 언니 거야? 어, 제발. 아, 나 레벨이 30이고 늦방도 안 꼈잖아! 아, 안 돼! 안 돼! 제가 지금 제 비올레는 32에 늪방도 끼고 또 뭐야 얘 지원도 32레벨이거든요. 저는 왜 이럴까요?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아. 네. 포경 씨? 네, 네. 대. 이거 알죠? 피하면 두 배? 네. 아, 저는 뭐 이렇게 비겁 막 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팔찌 빼. 팔찌 치워라. 좀 밀어라. 치웠어. 밀었어. 너 다친다. 나 어떡해? 뭐? 지난주에 맞았을 때 되게 아팠거든요. 오늘도 더 세게 때리겠죠. 봐주거나 그런 거 없겠죠? 그럼. 아니 그게 왜 아 뭐 바뀌어 있지 않아 짜증나게 간다 해. 아 이렇게 있으면 안 아파 보경아 안 아파 조금 살살 때려줘 그때보다 조금 약하게 그때보다 좀 아, 약하게 그때 약간 눈물 찌끔 날 약간 왼쪽 눈에 눈물 살짝 고였어 오른쪽은 그래, 괜찮은데 엄마 이거는 세게 때려도 돼 그래 엄마 이건 세게 때려도 돼 이건 괜찮아 요거 그거 살짝 이런 거 농락하지 마. 앉아. 진정해. 앉아야지. 진정했어. 앉아. 그래. 지난번보다는 살짝 때려줘. 알았지? 알았어. 알았다고. 살려주세요. 네. 나 이런 거 의식 같은 거 하지 마. 이상 의식 하지 마. 무슨 큰일이라고 이게. 그래? 사야 돼요, 언니. 아, 이런 거, 혀 가지고 그런 거 달걀 먹지 마, 사탕 먹지 마. 어쩌라고. 무슨, 이 형이, 빨리 때려줘. 아, 나 진짜 무섭다. 어떡해. 아, 농락하지 마. 알았다고.
아 이거 약간 주먹으로 만 느낌이야. 내가 더 아파. 야 아. 내가 더 아파. 아 또 이렇게 됐어. 내가 더 아파. 한 대 맞았는데 이렇게 아 비껴 맞았어. 살짝 비껴 맞았어. 아 근데 비껴 맞으니까 약간 그 느낌이야. 여러분 무슨 어린이집 급이에요. 경고당할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짓궂을 저랄. 네. 아니 괜히 비껴 맞아서 저도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퍽 그러니까 이게 났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 같아. 아, 아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그거야. 아쉽네요. 네. 네. 어, 다음 아쉽다뇨. 주에는 조금 더 제 찰지게 때릴 수 있도록 손에 네. 뭐 젤리라도 바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어차피 제가 이길 테니까. 아니요 다음 주는 제가 이길게요. 다음 주 친구 신청은 제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 그러세요 뭐. 다음 주는 제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뭐야 영원속 강화도 10강 다 해서 올 거예요. 네. 부들부들 부들부들. 네. 여튼간에 이걸로. 네. 네 오늘의. 오늘의 방송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몽길의 은혜를 끝으로 헝그랩TV의 수요일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 아니, 방송이 아니, 마지막이라네요. 그러면 허풍이 신도 안 하나요? 허풍이 신 하잖아요. 아 녹화 방송으로. 낮방송. 여튼간에 뭐 라이브 방송으로는 저희가 지금 오늘의 네.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네. 뒤에 건 안 보셔도 되고요. 네. 내일 거. 내일 거. 네. 헝그립TV의 목요일에 시작을 알리는 방송. 우리 최군, 허윤미의 게임에 빠지다. 많은 관심 네. 바라면서 저희는. 뭐야, 다음 주. 뒤에 거 아니고? 뒤에 뭐? 없어? 다음, 뒤에 없는데? 허군, 최윤미, 아, 최군, 허윤미의 사랑. 허윤, 최군민 누구야? 난 자꾸 사랑에 최근미? 빠지다래. 최군미? 네. 최근 그리고 우리 윤미 언니의 게임에 빠지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와, 그리고 근데 또 너무 있어요. 하시네요. 어서 앱 쇼 없어요? 안 네, 만들었어요? 우리 보경 씨의 어서 앱 쇼. 어서 앱 쇼 쇼. 안 만들었어? 야, 없어 엄마, 진짜 잠깐. 어서 앱 쇼 쇼 쇼. 아니야? 게르마니 파. 여튼 와 진짜 너무한다. 다음 주 오후 작가님 출근했어요. 저랑 게임 연다 좀 하시죠. 다음 주 오후 그래서, 7시에 다시 맞아. 만나 뵙기로 저희 약속 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네. 대략 써달라고 나중에 해줄게요. 끝나고 해줄게요.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는 또 만나요. 또 설날 전까지 매일 할 것 같아요. 매일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내일 어서 보러 오세요. 한글이의